10등하고 같은 건 지금 좀 한 세 번째 봐야 되는 거야. 시험 보기. 어? 내가 아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 학생도 있어. 암기과목. 뭐 기과 뭐 이런 거. 어? 중3인데. 어? 세 번, 네 번, 세 번씩, 네 번씩 봐. 암기과목. 응? 암기과목은 그렇고 뭐 수학 문제는 뭐 알아 하겠지. 그리고 중학교 영어는 솔직히 얘기하고 깎아놓고 얘기하고 여기 뭐 본문에 있는 잘 외우면 끝나. 어? 응? 오늘 우리가 밤새도록 한번 잘 외워볼까? 응? 그래서 공부들 좀 하시고요. 제발 좀 플리즈. 네. 일단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과 꼭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93페이지라고 써있는 거 진도합니다. 그래서 사단어에서 과거에 했던 일을 묻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과거 시제가 4단원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 뭐 했니라고 묻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 어제 뭐 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hat did you do yesterday? 하면 되겠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래서 I played basketball. 나 농구했다 이랬네요. 나 농구했다. I played basketball. 그러니까? 그래서 문법은 그래서 연결돼서 뭐다? 동사의 과거형에 대한 얘기. Our day started early. 그렇죠. 우리의 하루가 어찌 뭐했다? 일찍 시작됐다. 이런 거죠. Started는 start의 과거형이고 규칙교나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점 말하고 싶을 때 이걸 소감 말하기라고도 하면 이거를 소감 말하기라고도 하고요. 그럼 뭐 감상 말하기라고 합니다. 감상 평가, 평가라고도 하고요. 평가, 평가. 그래서 how was it? 뭐 이 자리에다가 그 영화 어땠니 하고 싶으면 how was the movie? 그래서 어땠었냐는 묻는 거죠. 그 책 어땠어? How was the book? 뭐 how was your trip? 이럴 수도 있겠죠. 너의 여행 어땠었니?라고 묻고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거니까 시제도 마찬가지 비동사에 과거형 How was it? 어땠었니? 재밌었다 이런 것도 It was fun. Well, how was the movie? The movie was fun. 영화 어땠었니? 재밌었어.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본 거죠? 그쵸? There is, there are인데 뭐까지 정했다? There were까지 정했다. There w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다?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There were만 듣고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존재. 뭐가 있어. 있었다. 뭐 여기 There weren't 하면 또 부존재겠죠. 부존재. There were not 하면 없었다고. There were 하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제다? 과거. 과거 시제. 과거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수다 복수다? 여기서는 뭐가 보입니까? Elephant가 보이죠. There are many poor elephants. 많은 불쌍한 코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In the elephant home. 뭐 코끼리 보호소겠죠? 그쵸? 누가 여기 갔었더라? 몰라요. 박명수하고 그 누구야 갔잖아. 그쵸? 정준하고 갔잖아. 코끼리 보호소 갔지 않았었나요? 무한도전에서? 코끼리는 정준하고 코끼리 정준하 갔어요? 같이 갔잖아. 같이 갔어. 네, 둘이 같이 가. 범면도 계속 농띠치고 뭐 해서 그랬었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단어들이 보입니다. 목욕, 뭐 boring, 뭐 일단 목욕은 뭐다? Bath. 그래서 목욕하다가 뭐다? 목욕하다. Take a bath. Take a bath. 하면 목욕하다가 표현이 되겠죠. Take a bath. 네, boring 하면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지루하게 만드느냐. 지루함을 느끼는. 그렇죠. 지루하게 만드느니죠. 그렇죠? 맞습니까? ing형은 어떤 형용사라고?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 형용사라 했죠. 그 boring movie를 보고 I am bored. 그러니까 비교죠. 비교. CF라고 하는. bored의 뜻은 뭐다? 지루해 하는. 둘이 공통 bored하고 boring의 공통점 뭐다? 둘 다 무슨 동사다? 형용사다.
근데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했죠. 네. exciting movie야, excited movie야. exciting movie를 보고 I am excited 된다 했죠. 그러니까 신나는 영화를 보고 나는 신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ing in 3단 변신. bring brought brought.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겠죠. bring brought brought. 뭐 bring은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 bring A to B 이런 식으로. bring A to B 한번 해요. A에게 B를 가져. A를 B에게 가지고 오다 할 수 있어. bring A to B 하면 bring A 하면 A를 갖고 오다 할 수 있어. bring A 하면 A를 갖고 오다. to B 어디로? B에게.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덩은 똥이죠. 덩. 됐습니까? 똥이고요. 덩 비를 한번 해. 덩 비를. 똥걸. 덩 비를. 비를. 딱정벌레를 비를이라고 하잖아요. 비트. 비틀즈 몰라? 비틀즈. 딱정벌레. 그렇죠. 새똥구리죠. 됐습니까? 덩 비를 하면 새똥구리를 덩 비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어떻게 우리나라 똥하고 비슷하네요. 덩 똥. 그니까, 오케이. 뭐 다른 말로는 이런 것, 뭐 이런 것도 있죠. 푹, 이거 똥이죠. 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 보네요. 그니까, 그다음에 elephant, elephant dung, elephant dung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들 쓴대죠. 뭐 건축 재료로 쓴다든지, 비료로 쓴다든지, 그니까 건축 재료로 쓰면 되게 좋대요. 그니까 모양을 만들기도 좋고요. 괜찮아요. 진짜인데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왜 초식 동물이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더럽지도 않고요. 아 더럽다. 그러니까 편견, 똥이 더럽다는 건 편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편견이죠. 동물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다른 동물의 똥을 이용해서 먹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elderly 하면 나이가 많습니다. 뭐 elderly woman 하면 할머니겠죠. elderly woman, elderly man,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grandmother, grandfather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grandmother, grandfather 이러면 왜 안 될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elderly man, elderly woman이라고 해야지 grandma, grandpa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만 grandma, grandfather 하는 거예요. 그 fact는 사실이죠. 네. 그다음에 feed, feed의 한단 변신. feed, fed, fed. 그쵸, feed, fed, fed 해야 되겠죠. feed. 그러니까 give food 이 뜻입니다. give food. 그러니까 give food to something 이런 뜻이 fed, feed고요. 그다음 field trip, field가 현장이라는 뜻이고요. trip이 어떤 여행이란 뜻이니까 현장에 여행 가보는 거니까 체험 가는 거죠. field trip 현장 학습이라고 한다. 또 수학 여행도 field trip이라고 합니다. fish가 물론 명사로는 물고기란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낚시하다. 낚시하러 가다가 뭐예요? go fishing. go ing 쓰면 된다 했죠. 뭐 하러 가다. go fishing, go swimming, go shopping. 네, 그 다음에 help. help는 동사로서는 돕다. 명사로서는 do 이란 뜻이고요. I need your help 하면 둘 중에 뭐로 쓰인 거예요? 도움. 그렇죠. Will you help me? 이럴 때는 돕다. 동사로 쓰인 거고. 그러니까 도움이란 뜻일 때 쓸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help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helps 하지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teresting. interesting은 그러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야? 흥미를 느끼는 거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럼 interesting book이야? interesting boy야? interesting book. 어? 둘다 되죠. 그렇죠. 그렇죠. book이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면, 그렇죠. boy가 어떻다면, boy가 이렇다면. 그러니까 여기 없네. interesting boy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ing는 어떤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고요.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당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외워야 할 수고도 있죠. 뭐뭐에 관심 갖다가 뭐예요? be interested in이었죠.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을 가진다. I am interested in the movie. 난 그 영화에 관심 있어.
I am interested in 뭐, basketball. 난 농구에 관심 있어. 뭐 있으시겠죠. Interesting은 어떤 흥미를 느끼게 하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그러면 laugh. laugh 웃다죠. laugh. GH가 F하고 같은 소리 난다는 거. laugh. 3번 변신은 뭐 규칙 변화하니까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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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과거형이 되겠다. 네, 뭐 머드 페스티벌 알죠? 네. 지능 특제죠. 어디서 한대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 진짜요? 아니요. 어디서 머드 페스티벌 하나? 몰라요. 오케이. 그러면 어느 바다일까? 서해안. 그죠, 서해안이겠죠. 그러니까. 왜 서해안에서 머드 페스티벌 하냐? 거기가 진흙이 있잖아요. 갯벌이 발달했어. 갯벌 발달. 그 다음에 near는 전치사니까 near 뒤에 멀리 멀다 near 뒤에 어떤 명사를 지금 얻나 말이죠. 그래서 near my house, 뭐였어? near my house. 내 집 가까운. 그렇죠. 내 집 가까운 곳에.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들어요. Where? 그렇죠. 전치사가 하는 짓이 그런 거라 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전치사 뒤에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그러니까 어디에? Near my house. Nursing home. 그러면 nursing home이 nursing 있으면 nurse도 있겠네. 간호사. 그렇죠. 물론 간호사란 뜻도 있겠지만 얘가 이꼬라지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원래 무슨 시에 뜻도 있단 말이야. 간호하다. 그렇죠. 그래서 nurse가 물론 명사로서는 간호사지만 동사로는 무슨 뜻이다? 간호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간호해주는 집이야? 간호를 받는 집이야? 간호해주는 집. 그러니까 무슨 형태? ing 형태로 한단 말이죠. 뭐를 해주는이 ing라 했죠. 간호를 해주는 집, 보살펴주는 집, nursing home. 자, ing하고 ed하고 계속 비교하겠습니다. ing는 뭐뭐를 하는이고 ed는 뭐뭐를 당한이라 했어. 그러면 bore라는 말이 있겠죠. bore. 그럼 bore의 뜻이 뭐겠어요? 지루하다. 지루하게 하다야, 지루함을 느끼다야. 지루하게 하다.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는 거죠. 보어의 뜻이 지루하게 하다니까 보어링이 지루하게 하는.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를 하는 이라 했죠. 네. 그 다음에 하다에 세 번째 녀석이라고 얘기했죠. 네. 보어가 동사면 지루하게 하다라며. 그럼 얘 동사니까 3단 변신 규칙 변화하면 보어드. 이 세 번째 녀석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입장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당하는 거죠. 그렇죠. I am bored. Boring teacher니까 여러분들은 bored students가 되는 거죠. ED형은 느끼는 거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Shocking news야, shocked news야. Shocking news. 그렇죠. 그럼 shock의 뜻이 뭐예요? 충격을 주다는 거. 그럼 shocking이니까 충격을 주는이고. 그거의 ED형은 충격을 당한, 받은 뜻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이고 boring은 지루하게 만드는 그러면 interest도 있겠죠. 이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interest의 뜻은 뭐겠어요? 흥미로워하다. 아니죠. 흥미를 느끼게 하다. 흥미를 느끼게 하다. 아. 흥미를 가지도록 만들다. 그러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가지게 하는 이라니까. interest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걸 당한, 흥미로워 하는. 그렇습니까? 선생님, 왜 그걸 안 봐? 뭐? 자원봉사자. 네? 자원봉사자. 여기 나오잖아. 뭔 설명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페이퍼, 종이죠. 페이퍼 셀 수? 있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 한 장은 뭐라고 해요? A piece of paper. 그렇죠. A piece of paper라고 해야죠. paper는 재료죠, 재료.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water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셉니다. A piece of paper. 그럼 종이 두 장은? Two pieces of paper. 근데 paper가 서류란 뜻도 있어요. 그때는 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paper가 종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water도 마찬가지예요, water도. 워러가 물이란 뜻이든 셀 수 없지만 워러가 수채화란 뜻이든 셀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수채화. 워러 하면 수채화 하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도 마찬가지예요. 타임.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시간이란 뜻일 때 많은 시간은 many time이야, much time이야. much time. 근데 many times란 표현도 있죠. 네. many times는 무슨 뜻인데? 많은 번. 그렇죠, 여러 번인 거. 타임이 시간일 때는 셀 수가 없지만 타임이 시간, 아니 뭐 번 횟수란 뜻도 있죠. 네. 세 번이 그래서 뭐예요, 세 번? three times.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이 뭐예요? three times a day. 타임이 시간일 때 못 쓰죠. 못 세죠. 하나 둘. 하지만 번 횟수일 때는 세 번, 네 번. 타임이 시간이란 뜻도 있고 번 횟수란 뜻도 있단 말이야.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거지. 타임 자체를 셀 수 있고 없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없고를 살펴봐야 됩니다. 페이퍼가 종이일 때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펀드 하면 연못이겠죠. 펀드가 좀 커지면 뭐라고 불러요? 펀드. 리버? 가기 전까지. 가기 전에 뭐로 갔다? 레이크. 레이크라고 그러고, 그쵸? 됐습니까? 펀드는 작은 연못을 얘기하고, 호수는 레이크죠. 전부 다 salty water가 있는 거야? fresh water가 있는 거야? fresh water. fresh water가 있는 거죠. 그럼 salty water는 바닷물이고, fresh water는 무슨 물? 민물이죠, 민물. 신선한 물 아닙니다. 민물을 fresh water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oor는 가난한도 되고 불쌍한도 되고 잘 못하는도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고 배웠죠. 뭐뭐를 잘하다가 뭐예요? be good at이었죠. 그럼 뭐뭐를 못하다가 뭐였어요? be poor at이었죠. 그러니까 poor가 못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가난한, 불쌍한 또는 잘 못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sensitive skin은 뭐예요? sensitive skin. 예민한 피부. 그래서 그렇죠. 민감성 피부를 sensitive ski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sensitive skin. 오케이, 밑에 나오네 skin. 그다음에 smell, smell, smell은 냄새를 맡아도 되고 냄새가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there, t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부사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아 there 나온 김에 좀 설명할게요. 똑같은 대열 두 번 썼죠? 근데 이 1번의 대열하고 2번의 대열은 같은 대열가 아니에요. 네. I go there는 무슨 뜻이야? 나는 거기에. 나는 거기에. 그렇죠. 얘는 무슨 뜻이다? 거기에.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there is a book on the desk 할 때 거기에 책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네. 얘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이 있다. 이, 그, 얘는 절대로 거기에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느냐? 시험 문제 there 밑줄 꺼놓고 이 there 중에서 다른 뜻인 걸 골라라라고 자꾸 시험 문제 나오니까 there 뒤에 be 동사가 나올 때는 there는 거기에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시작한다라는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난 지금부터 뭐가 있다라는 얘기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ired가 당한 거야? 만든 거야? 당한 거. 당한 거죠. 그쵸? 또 tired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tired. tired도 있을 거고 또 뭐도 있겠어? tiring. tiring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tired가 당한 거면 tired의 뜻은 피곤하게 하다. 그렇죠. 피곤하게 하다 그래.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He tires me. 뭐야? He tires me. 그래서 그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피곤하게 하다니까 타이어링은 그 뜻을 그대로 와서 어떤 시니까 뭐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하게 하는 그 다음에 tired는 tire가 3단 변신할 거 동사니까 3단 변신할 거 tire, tired, tired 할 거 세 번째 녀석은 뭐밖에 못 쓰시니까 입장밖에 못 쓰시니까 피곤하게 하는 걸 당한 피곤해 하는 지친 그 다음에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 그러니까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enter the room marry me야 marry with me야? marry me 비짓은 그래서 전세 쓰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엔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뭐였더라? 네. 어 그렇죠. 땡큐. 메리처럼. 그러니까 전세 쓰면 안 되는 거. 비짓 코리아 해야죠. 비짓 코리아.
비지 투 코리아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자동,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뭐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렵게 가르쳐줘요. 비지 코리아 하고, 엔터 더 룸 하고, 메리 미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위켄드는 주말이죠. 위켄드는 뭐하고 뭐에 합치진 거예요? 위켄드. 위크하고 엔드가 합쳐진 거죠? 그럼 엔드의 뜻은 뭐예요? 엔드. 끝마다. 그렇죠. 끝, 마지막 이 뜻이죠. 끝마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END 하면 끝이죠. Wonderful, 멋진이고요. All day, 하루 종일이고요. 그다음에 do volunteer work, 자원봉사하다. 외워야 될 수고들이 나오네, all day부터 시작해서. Okay.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I slept all day. 모르겠죠? 그쵸? 네. 언제? 시험 다음 날이겠죠. 시험 끝난 다음 날. 그쵸? 친구가 시험 끝난 다음 날.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너 어제 뭐 했어?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I slept all day. 하루 종일 잠만 잤는데. 울지 않았어? 전날에? 시험, 아니, 시험 끝난 다음 날. 끝난 다음 날 놀러 가서. 아,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자겠다. 고등학생들은 자는데. 네? 고등학생들은 자는데. 고등학생들은 수능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좀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은 12시 넘어서 자잖아요. 아, 그래요? 7시쯤에 깨는. 7시 전에 깨는. 오케이, 외워야 될 수고 all day, do volunteer work, go to picnic. Go to picnic 많이 했습니다. Go to a picnic도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그렇습니까? 오케이, 출장 가다는 뭘까? Go on a work. Go on a business. 안 되겠죠. Go on a business. 출장 가다. 그렇습니까? Go on a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Go on a picnic. 그 다음에 go ing 나오네요. Go shopping, go fishing, go swimming. 뭐뭐 하러 가다, go doing. 그 다음에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다. 그다음에 protect A from B, protect가 무슨 뜻이에요? protect. 보호하다. 그럼 protect A가 뭐겠어요? A를 보호하다. from B는 B로부터. 그러니까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 B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A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뭐야? B죠, B. 보호받아야 됐다는 대상이 A고요. 오케이. 자, 표현 파트.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한 일을 묻고 답할 때, 너는 뭐 했니? 할 때, What did you do? 라고 한단 말이죠. What did you do? 뭐 했노? What did you do? 그래서 과거에 뭐 했는지 묻는 표현으로, Yes, No로 대답하지 않죠. 너 어제 뭐 했니? 그래. 아니, 이상하죠. 그가 뭐 했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뭐를 했다. 뭐, I played basketball. 그니까, 뭐, I played with my friends. 뭐, I studied English. 영어 공부했어. 그 다음에, did you? 뒤에 나온 동사 원형은 과거에 이러한 일을 확인하는 표현으로 yes, no로 대답할 수 있다. Did you play basketball yesterday? Yes, I did. No, I didn't.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냐고 묻고 있네요. 그랬더니 피아노 연주했고 넌 뭐 했냐. 그쵸? 좀 이따가 How about you를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때 I read a book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I read a book.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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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뭐라고 해야 되는데? I read a book. 그쵸? I read a book이라고 읽어야죠. I read a book. 선생님 리드 아닙니까? 자, 리드의 단단 메시지. 리드.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이 달라지죠. Read, read, read. 그러니까 I read a book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반드시 I read a book. 그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나?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껐습니다. 밑줄 꺼갖고 얘랑 발음이 같은 것을, 같은 녀석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크림. 그렇죠? 얘는 그린. 얘는 비어. 베어. 얘는 스트링. 그래서 다음 몇 번? 한 번이란 말이죠. 이 애가 모소리 나니까 얘도 못하고 얘도 애랭이 얘도 애랭이가. 어? 비열. 오케이. 이게 맥주 아니고, 뱀. 봄이죠, 봄.
좋습니다. 선생님, 미국인들은 네. 짠할 때 뭐 하나요? Cheers. 자, 그래서 너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니? 라고 애가 묻죠. 뭐라고 물어요?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So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이죠. 무엇을, what, 넌 했었니? Did you do? 그쵸. 언제? Last Saturday. Last Satu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 그쵸.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질문 자체, 동사의 형태도 뭐가 된다? 과거 시제로 물어봐야 된다. What do you do last Saturday?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What do you do를 배웠죠, 앞에서. 근데 네. 이 사과에서는 What did you do?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과 과거의 어떤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했냐고 물었으니까 여기도 뭐가 보였어요? I played the piano. 나 피아노 연주를 했어. 이상하네요. 피아노 좋아하나봐.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so how about you? How about 예, you? 뜻은 너는 뭐 했니 말이죠? 네. 넌 어때니까 이거 물어보고 쓸 수 있어요. How about, about you? What about you? 또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또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말이죠. 맞잖아요. 네. 맞습니까? 얘는 뭐와 같은 표현이나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이 뜻이죠. 자,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물었어? 만약에 How are you? How are you? 그래서 A가 How are you? 그런데 B가 I'm so so. 한 다음에 How about you? 이 뜻이죠. 이번에 How about you는 뭐와 같은 거예요? How are you? 이때는 How are you? 하고 똑같은 거죠. How about you는 뭐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한 질문을 내가 거꾸로 상대방한테 다시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How about you는 모든 질문에 다 반사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I played piano. How about you? 난 피아노 쳤는데 넌 뭐 했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 about you는 뭐하고 똑같다?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그래서 I read a book. 그렇죠? 나는 책을 읽었다. 한 명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한 명은 독서를 하고. 그래서 유튜브 보고 놀았던 애는 아무도 없네. 스마트폰으로 게임했던 애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저도 자율학력자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전학 가세요 지금. 자 그래서 A는 언제 뭐 했어요? 아 A는 언제 뭐 했어요? 과거에 과거의 시점도 나오는데 과거 언제?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어요? 아, 책을 책을 읽었죠. 그래서 B는 지난주 토요일날 뭐 했어요? 피아노 쳤어요. 또 A가 뭐 또 피아노 쳤다 이러지 마세요. 네. 뻔하게 보고도 누구 헷갈리는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외에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 뭐 이거 앞에 나왔던 거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뭐 요리했다, 뭐 난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 뭐 I cooked dinner 이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영어를 가르쳤다 하고 싶으면 I taught English to 고등학생들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영어 수업했어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taught spelling 알죠? 네. 뭐예요? T-A-U-G-H-T죠. T-A-U-G-H-T. 또 시험 또 쳐야 되겠네.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요 어순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다. 너 뭐 특별한 일 했니?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특별한 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How was your weekend? 뭐 묻기야 이거? How was your weekend? 뭐 묻기야 이거? 과거에 How was the 네. movie? 할 때 만나봤던 거죠 이거? 네. 그쵸?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라고 또 뭐 했는지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너의 주말이 어땠었니? 좋았었니? 나빴었니? 뭐 했니? 이 말이죠. How was your weekend? 너 평가를 누르면서 동시에 뭘 묻는 거다?
과거에 한 일을 묻는 게 된단 말이야. 평가를 물으면서 어땠었는지를 물으면서 동시에 뭐 했는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1타 쌍피. 됐습니까? 어땠었니? 좋았었니? 나빴었니? 좋았다면 뭐 했니? 나빴다면 뭐 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s는 뭐 해? 무슨 형? is의 과거형 뭐.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평가죠.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It was good. 좋았었어. I played with my friends at the 초롱공원. 그죠? 그런 관계. 아 이제 그럴 나이 지났나요? 네. 도어서 이제 안 하나요? 네. 지금 집에서 노나요? 네. 아니 안 놀아요. 저. 이제 안 논다. 이제 끝났다. 밖에 나가기 싫다. 밖에 나가기 싫다. How was your weekend? 아, 네. 네. How was it? Was it tiring? Was it fun? Fun. Fun.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How was your weekend? Huh? Tiring? Tired? 수학학원에서 How long? 6시간. Wow, 6 hours. 와. Good time, yeah. 6시간 동안 학원 있어 봤어요? 아니다, 5시간. 아, 5시간밖에 안 했대요. 다행이네. 그렇죠? 어느 동네? 네? 어느 동네? 사는 곳이 어디? 자세. 사는 곳이 어디시죠? 저희 동국동. 동국동에 사는 곳입니다. 동국동. 자기가 사는 동네. 사는 곳은 동양동이거든요? 진짜 동국동이 되겠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디 대충 알겠습니다. 같은 구미 사람들인데 다른데. 네, 아, 근데 여기 되게 저희 학원 양반들 되게 공부 안 시킵니까? 저희 학생 저희 동네 차원 나거든요. 거기서 전 과목을 시키는데 애들이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지만 애들 지금 덜덜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휴휴 봤어? 진짜 저도 뻥했어요. 뭐 그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닌데 그치? 왜 그렇게 해서 시키는지 모르겠어. 좋은 약, 좋은 약. 아 그래요? 그다음 Did you have fun last weekend?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즐거운 시간 보냈냐 이겁니다. Did you have fun? Have fun 아까 만나봤죠? 그래서 그러니까 Did you라고 물었으니까 과거에 즐거운 시간 보냈냐가 되는 거죠. Did you have fun last weekend? 그다음에 자 spend가 나오네요. spend의 뜻이 뭐예요? 보내다. 그렇죠. 보내다죠. 그러니까 how did you spend가 어떤 식으로 보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냈냐. How did you spend? 무엇을? Last weekend를.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냈니? 잘 보냈니? 못 보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지난 주말에 뭐 했니가 뭐였더라? What did you do last weekend였죠? 네. 지난 주말에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너 지난 주말에 특별한 뭔가 했니는 뭐였더라?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그럼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How was your weekend? 그럼 너는 즐거운 시간 보냈냐 지난 주말에? Did you have fun last weekend? Last weekend? 그다음 너 어떤 식으로 보냈니?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anything special. 자, any에다가 밑줄 왜 꺼놨어요? 이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래서 정상이죠. 그래서 any는 어떤 뜻 쓰는 게 정상이다. any는 any하고 some 자 또 얘기할까요? any하고 some하고 둘이 뜻은 같다. 똑같다. 근데 any는 어떤 뜻 쓰는 게 정상이고 나시 또는 묻는 문장. 그러니까 I don't have some money.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그렇죠. I don't have any money. 그렇죠. Do you have some money?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some money? Do you have any money? 그니까 그 다음에 some money 반대로 뭐 나도 없고
end 주장이고 end 묻는 문장도 아닐 때 I have some money. I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는 게 얘들이 이런 상황이 뭐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뭐다? 정상이라 했죠.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이거부터 해야죠. 여러분들 권유하는 표현에서 some 쓰는 거 봤죠? 네. 그렇죠. Will you have? 아니면 Will you have some coffee?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표현에서는 권유. 권유란 말이 어려우면 어떤 대답을 원할 때 yes라는 대답. 그렇죠.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내가 커피 권하면 웬만하면 커피 마셔. 이럴 때는 some을 쓸 수도 있다. 묻는 문장에서 Will you have some coffee? Will you have some chocolate chips?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Will you have some 참치? 이런 거. 요즘 참치밖에 없으니까. Will you have some 소고기?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소고기밖에 없으니까. 소고기나 뭐, 딴 거 돼지고기 달라고 하지 마라. 그렇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not도 아니고 not도 없고 또는 아, and 주장. and 묻지도 않는데 쓰이는 애니는 뭐라 그랬어? 내가 이거 하면서 girls can do anything을 예를 들어서 girls can do anything. 네. girls can do anything이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사용된 애니는 무슨 뜻이다? 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죠. 어떤 뭐뭐라도. Anyone can do it이 뭐야?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이죠. Anyone can do it. 누구라도 할 수 있어. Someone can do it은 뭐야? Someone can do it. 어떤 사람.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아,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대. 나는 아닌데. Someone can do it과 anyone can do it은 전혀 뜻이 다르죠. 네. Anyone은 어떤 뭐뭐라도 anyone can do it. It's easy. A piece of cake.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쉬워. 됐습니까? Someone can do it. 야, 누가 그거 할 수 있대. 누구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Hello. Are you there? 됐습니까? 야, 영어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야. 그동안 네가 좀 비웠던 게 좀 많아. 좀 빨리 채워넣자.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예외적인 경우야? 예외. 그렇죠. 뭐가 예외야, 예외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 아, 자, 여기에 아, 있는 게 정상적인 경우라 했고 여기 지금 물음표 있지? 네. 그렇죠. 물음표 있을 때 N 쓰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을 때는 묻는 때 any를 써야지. Did you do something special last weeken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지난 주말에 뭐 특별한 일을 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하라고 권유하는 거야? 궁금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권유하는 거 아니잖아.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네. 그쵸? 그러니까 any를 쓰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자, 이 anything, something, 자, anything, something 이런 단어도 내가 지금 몇 가지 단어 쓸게. anything이라든지, anything이랑 something도 똑같죠. anything, something, 또는 뭐 anyone 이런 것도 있죠. anyone, someone, 또는 뭐 anybody 이런 것도 있죠. anybody, 또는 somebody, 아니면 뭐 nothing 이런 것도 있죠. nothing. No one. 자, 지금 쓴 단어들의 공통점은 전부 합쳐진 거죠. 그렇죠. Anything은 any 더하기 thing이죠. 네. Something은 some 더하기 thing이죠. 네. 그렇죠. 자, 얘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얘들을 꾸미고 싶을 때 형용사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뒤로 가야 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자, 특별한 것은 뭐야? 특별한 것. Special thing이죠. Special thing. 어떤 것? 특별한 것. 특별한 사람, special peopl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정상이란 말이야. 어떤이 것 앞에 가서 어떤 것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anything special의 뜻이 뭐야? 특별한 어떤 것이죠.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것이래. 그래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special anything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단어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Anything special이 돼야 된다고요. 네.
여기가 Did you do special anything 하면 절대로 안 돼. Did you do anything special 해야 됩니다. 네. 그니까 오케이 이거 어순주의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어순 단어를 넣는 순서. 그니까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오케이 이렇게 과거에 한 일 좀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럼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발에 붙여 주세요. 다 했어? 보고 있어요. 아 왜? 눈 이렇게 보고 있냐? 아니 생각이 안 나. 아 생각이 안 나? 종이를 봐 종이를. 저게 다. 한 세 대 정도 맞으면 생각날 거야. 네? 세 대 정도 맞으면 생각날 거야. 이 맞아도 뭐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색한 부분 A가 뭐라 그래요? 어색한 부분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A가 뭐라 그래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것도 B가. I went to the park with my family. 여기까지 어색한 데가 엄마군요? 네. 네, 그럼 또 A가 뭐래요? Did you ride a bike? Did you ride a bike? 그랬더니 B가. No, I didn't. No, I didn't. Yes. Yes. Yes, I was exciting. I had a good time. Yes, I was exciting. 그쵸? Yes, 아, I was exciting. 그렇죠? 네. 또 왜 is를 I로 왜 바꿔야 되죠? 아, 그것이 안 탔는데 재밌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 그것이 신난 게 아니라 내가. 뭐? 내가 막 사람들 신나게 해줬단 말이죠. 아, I was exciting. 나 어떤 놈이었다? 난 신나게 만들어주는 놈이었다 이 말이죠. 아, 쌤 왜 지는 거야? 그렇죠. 막 내가 사람들 막 재밌게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왜 지는 거야? 그렇죠. 왜 지는 거야? 어? 왜 지는 거야? 네가 I was exciting 이 말. 그랬어요? 어. 그렇잖아. 진짜요? 어. 심각하죠. 삼각하다 지금. 삼각자로 때리고 싶다. 그러니까 It was exciting. It was exciting. 네. 그러니까 무슨 I was exciting. 나는 신나게 만들어주는 놈이었다야. 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노를 yes로 고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말 달라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A는 주말에 뭐 아 어제 뭐 했대요 A는? 아 몰라요. 모르죠. 왜 대답하면 뭐 자전거 탔어요 뭐 이런 거 딱밤이죠. 네. A는 뭐 했는지 모르고요. B는 어제 뭐 했대요. 가족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그렇죠. 가족들과 공원에 가서 뭐 했대요?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탔대죠. 그렇습니까? 자전거 타는 게 힘들었대죠. 아니요. 어땠대요? 재밌었대요. 재밌었대죠. 그렇죠? 그래서 I had a good time. 자 여기 대화 좀 어색한 거 이거를 yes로 딱 해놓고 이거 yes로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도 어색한 거 고치라고 할 수 있어요. I have a good time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과거형 써야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야 되니까 I had a good time 해야지. I have a good time 하면 즐거운 시간 뭐 이렇게 막 여기에 yes 써있고 I have a good time 돼 있으면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막 이랬습니다. 그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I had a good time 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해주셔야죠. 당연히 내가 물어볼 거라 생각했죠. 그렇죠. Bike was exciting입니까? Ride a bike. Ride a bike. Riding a bike. 아, 딱딱한 말을 표현한 건데요. Ride a bike 하는 거야?
Riding a bike was exciting. Riding a bike was exciting. 왜 ride a bike가 아니고 riding a bike 해야 됩니까? 자동차 타는 것이 재밌었다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여기다 ride a bike 하면 명령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전거 타라 재밌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라 재밌었답니까? 자전거 타는 것이 재밌었답니까? 자전거 타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Riding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네. To ride a bike. To ride a bike was exciting. 해도 되죠. 이걸 보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상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가 있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뭐뭐 하는 것,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to ride a bike was exciting, riding a bike was exciting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얘하고 얘하고 둘이 잘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립니다. 어울리죠. 네. 과거에 뭐 했니라고 물을 때 써야 되고 얘랑 잘 어울리죠. What did you do now?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다 now를 쓰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뭐 하고 이때는 언제 무슨 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now?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럼 여기에 did you do 하고 went 어때? Did you do 하고 went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죠. 고의 과거 써야 되겠죠. 여기다 I go to the pa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말이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did you ride 언제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그렇죠. 어제 한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Did you ride죠? Ride의 단독 변신. Ride 로드리듬. 그렇죠. Ride, road. 스펠링 많이 틀리셨는데요.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저는 자기 네. 저는 저기 위에서 틀린 것 같은데. 잘했어 그래. Ride, road, rhythm. 됐습니다. 오케이. Did you? 그러니까 yes 뒤에 생겼다면은 yes, I did고 이 did는 뭐 대신왔어? Yes, I ride a bike. Rode a bike 대신으로. Yes, I did. Yes, I rode a bike. Riding a bike was exciting. I had a good time. 됐습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것도 다 여러분 알고 있죠? Yes, I did. 네. Yes, I rode a bike. Riding a bike. 이거 전부 다 이거 뭐 할 때 배운 거야? Riding a bike. 이거 뭐 할 때 배운 거야? 이거? 동명사. 동명사 할 때 배운 거죠, 이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동명사도 배웠으니까 이런 대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과에서 과거 시제 배울 거니까 이런 대화도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소감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소감 묻고 답하기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 묻기라고도 했죠. 어땠었니? How 기본 형태는 how was it죠? How was it? 네. 자, 소감 묻고 답하기는 대화 파트 중에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안 다루네. 자, 일단 가장 기본 형태로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How did you like? 라고 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네요. 여러분들 좀 옛날 책에는 이거 말고 What do you think? 나 What Did you think를 가르쳤는데 여기는 How did you like를 가르쳤네요. 자 그대로 해석하면 How의 뜻은 여기서는 얼마나 너는 마음에 들었니 라는 뜻입니다. 이거 How did you like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뜻이야. How did you like 됐습니까? 근데 Did you라고 물었으니까 언제 마음에 들었니? 과거에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뜻입니다. How did you like that? 그래서 여기다 뭐뭐는 어땠니? 라고 해놨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얼마나 너의 너는 마음에 들어 했었니? 뜻입니다. 그럼 엄청 마음에 들었으면 좋은 평가야 나쁜 평가야? 좋은 평가. 그렇죠.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으면 나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How did you like that? 뜻은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과거의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표현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뭐 긍정적인 표현은 I liked it 뭐 How did you like the movie 이렇게 뭐 하나 예문 만들어 봅시다. 뭐 그 영화 얼마나 좋아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할 텐데
How did you like the movie? 라고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엄청 마음에 들었으면 I liked it very much 라고 How에 대한 대답 뭐? Very much 뜻이 뭐예요? 매우 좋 매우 많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에 들었다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다고? 매우 많이 많이 마음에 들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I liked it very much 하면 It was interesting이야. It was interesting이야. It was interesting. 재밌었어 이 뜻이란 말이야. How did you like the movie? I liked it very much. It was interesting.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How did you like the movie?라고 물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I not 넣어야죠. I didn't 저 뭔 소리예요? I didn't like it. It was 비루시아에서 it was bored야 boring이야 boring 합니다 말이야 지루했었어. 그러니까 평가 How did you like the movie? 마음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그 영화 했는데 I liked it very much. 매우 많이 마음에 들었어. It was really interesting. 재밌었어 할 수도 있고 How did you like the movie? 라고 물었는데 I didn't like it. 마음에 안 들었고 It was really boring 이라고 대답할 수 있단 말이죠. I was very bored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적인 대답은 I didn't 라고 과거시제 부정문이라고 배웠던 거죠.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죠. I didn't like the movie. 마음에 안 들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화 보겠습니다. 오케이 A가 뭐래요? Did you watch any TV programs last week? 이렇게 얘기하죠. 뭐 an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did you watch에 대한 얘기 하고.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Yes. I watched King Sejong. 그랬더니 C가 뭐래요? How did you like it? 이제 대한 얘기 하겠죠. How do you like it? 그랬더니 마음에 들었더니 뭐라 그래요? I liked it a lot. 그렇죠. A lot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하겠죠. 마음에 안 들었다면 I didn't like it.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러면 did you watch? 그렇죠? watch의 상단면이 뭔데? watch인데 did you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did you watch any TV programs last week? 지난주에 어떤 TV 프로그램도 봤냐? 라고 묻는 거죠. 이 any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뭐 있을 때 쓰는 거 정상이야? 물음표 또는 not이 있을 때 쓰는 거 정상이죠. 지금 물음표 있어서 그렇다면 권유하는 질문이야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궁금해 진짜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순수하게 yes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봤으면 yes고 안 봤으면 no라고 대답해도 되는 의문이야 말이죠 그러니까 did you watch any TV program last week 지난주에 뭐 TV 프로그램 봤니 그래서 yes I watched it 대답할 때는 did가 다시 watch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watched i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any TV programs에 대한 대답 김세종이 되고 있죠. Yes, I did. 맞습니다. Yes, I did. I watched 김세종. 봤어. 김세종 봤어. 그리고 이에 대한 얘기 How did you like it? 할 때 이에 대한 얘기 김세종. 그렇죠. 그래서 김세종에 대한 머뭇기 평가 묻는 거죠. 김세종이라는 그 TV 드라마 어땠었니?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거 어땠어 해도 되겠죠. 그거 어땠니? How did you like it? 그거 어땠었니? How was it?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거 즐겼니?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즐겁게 봤니? 하고 싶으면 Did you enjoy it? 하면 되겠죠? Did you enjoy it?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재밌었니? 해도 되겠죠? 그거 재밌었니? Was it fun? 그럼 Was it interesting이야? Was it interested이야? Was it interesting? 하고 같은 말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음에 들었으면, I liked it a lot이고, a lot의 뜻은 뭐고? 많이. 많이란 뜻이죠. a lot of 는 많은 이지만, a lot은 많이도.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Watch it. It's very much. I like it much.
많이란 뜻으로 much가 많은이란 뜻도 있지만 많이란 뜻도 있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도 much죠. I like it much. I like it very much. I like it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땠었니 묻고 싶을 때 뭐라 한다? How did you like it? 그냥 어땠었니? How was it? How was the movie? 그 다음에 즐겁 그거 즐겼네요. Did you enjoy it? 할 수도 있고. 그러면 did you like it 해도 됩니다. Did you like it 해도 되고 그거 마음에 들었니? Did you enjoy it? Did you like it? 그다음 그거 재밌었니 하고 싶으면 was it fun? 이거 was it fun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Interesting. 그렇죠. Was it interesting?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Was it interesting? 재밌었니?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was it interesting? 똑같은 표현으로 were you, 뭐라 그랬는데, were you interested? 그렇죠, were you interested? 했는데겠죠?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재미있었니? 그렇죠, 너는 흥미를 느꼈니? 이 뜻이니까 was it interesting? Were you interested? 같은 표현이죠, 전부 다 평가 묻는 거에 평가 묻는 표현이죠. Were you interested? Was it interesting? Was it fun?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요 표현에서 여기 밑에다가 쓸 추가해야 될 게 플러스 알파인데요. 뭐냐 하면 평가 부를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What did you think about it? 이라고 물었는데 What did you think about it? 이것도 뭐 묻기다? 평가 묻기입니다. What did you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id you think about it? 이 표현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학교? 저희 사과하지 안 들었어요. 안 가르쳤습니까? 확실해? 오, 수업 이제 열심히 듣나봐. 좋았어. 그니까?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죽는다, 너. 어? 와, 자, 이 표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해석하면 What did you think about it?을 해석하면 너는 이것을 너 그거 어떻게 생각했니? 뜻이죠? 그쵸? 그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어떻게? 그렇죠. 여기 우리말 해석은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How. 그렇죠. 여기에다가 how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how를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는 how잖아요. 안 돼. what을 써야 돼. think를 써서 평가 볼 때는 what did you think about it? how did you think about it?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니가 나는 생각했었다. I thought that 그것이 재미있다고 that it was exciting. 뭐 interesting 쓸게요. Interesting.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재밌었다면 친구가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movie? 했더니 I thought that it was interesting. 난 그게 재밌다고 생각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자, 이 that 뭐 하는 대신죠? 어떤 시작하는 것만은 대신 것만은 대신 난 생각했다. 무엇을 그것이 재미있더라. 무엇을 생각했다. 그러면 곧 만드는 대신 곧 만드는 대신 만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 이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시 품사가 명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what으로 물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말 해석은 how가 어울릴 것 같은데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돼. think를 써서 평가를 물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듭니까? 해도 what을 써야 돼. 이게 평가 묻기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 뭐 혹시 뭐 안 다루면 나중에 또 다시 생각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요. 혹시 학교에 설명한다면 What did you think 해야지 How did you think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좋아했었니 얼마나 좋아했었니 라고 해 Like를 썼을 때는 얼마나 좋아했었니 해야 되겠죠.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어땠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할 말을 한번 써봅니다.
기현아, 수학 선생님 주말에 이번 뭐야 돌아오는 주말에도 보강 하신대? 아직 말을 안 하셨는데. 어, 너 수업할 때 수학 선생님 표정이 어떠셨어? 사고 쓰시면서 이렇게 기특한 이런 표정이셨어? 어? 막 이런 표정이셨어? 막 동공지진 막 이렇게 쓰면서 어떤 표정이셨어? 무슨 표정이셨어? 다행이네. 그치?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결정되면 나한테 얘기해줘. 이번 주말에 놓고 뭐? 잠시 벌점에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A가 뭐라 그래요? How did you like the new restaurant? New restaurant에 대한 평가를 물은 거죠? 네. 그쵸? 그래서 B가 뭐래요? I liked it. I liked it. It, the food was very delicious. 아, 또는 I loved it. I loved it. 또는 I enjoyed it. I enjoyed i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평가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I liked it a lot. 그 뒤에 넣을 수 있는 게 뭐라고? A lot는 very much. 매우 많이 즐겼다. 엄청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how did you like the new restaurant? 내가 쓸 수 있는 건 how was it? How was the new restaurant? 또 did you enjoy the new restaurant? 됐습니까? 네. 제가 그런 것들 뭐 was it fun? 안 되겠죠. 식당이 뭐 재미를 느끼는 데는 아니겠죠. Was it delicious?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식당이 맛있냐? 됐습니까? Was the new restaurant delicious? 안 되겠죠. 네. 오케이. 평가 묻고 답하는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나 is and six. 오케이. 과거의 일 묻고 답하네요. 어떻게 어쩜 이렇게 똑같냐? What did you do yesterday? I played basketball.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What did you do? 혹시 뭐 다른 거 있냐 보면서 갑시다.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는 무엇을 했니?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결 무기 속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고 What? When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쵸? Yesterday, last weekend처럼 그 시점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과거라 해야 되겠지? What did you do tomorrow? 이 질문 하면 되겠어? 안 돼요. 그쵸? 내일 뭐 했니? 말이 안 되죠. Tomorrow 같은 거, 뭐 next week 이런 거 안 돼. Last week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뭔가 그 얘기 나오죠. What did you do? 다음에는 장소나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쓸 수 있다는데 뭐에 대한 대답이나.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What did you do at the park yesterday? 된단 말이죠. 공원에서 어제 뭐 했니? 그쵸? What did you do at 수학학원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나는 너한테 지금 What did you do last night이라고 묻고 싶다. 치킨 먹었어. 치킨 먹고 졸리지 못해. 치킨에 너무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항생제가 뭐냐고? 잘 병에 안 걸리게 억지로 만드는 약. 아. 잠 잘아요? 아니요. 잠깐만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have a good weekend? 뭐 Did you have a good day? 뭐 Did you have a good time yesterday? 이런 식으로 뭐 Did you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어젯밤 파티에 즐거운 시간 보냈니? 라고 할 수 있다.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What did you do in the park? What did you have a good time at the party?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낸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일을 말할 때 전부 다 played, saw, went 전부 다 볼드체로 써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왜 볼드체로 써있어요, 얘들? 중요해서.
과거형이라서. 그렇죠. 동사의 과거형이라서. 나 I play badminton. 그렇죠? I saw a movie, The Lion King. So, Lion King도 실사로 나온다던데? 어? Lion King도 실사로 곧 나온다던데? 아, 네. 그 다음에 I went fishing with my father. 아버지랑 같이 낚시 갔었어. 그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한 시간 전에는 뭐라 그런다? One hour ago. One hour ago. 오케이. 어떤 질문?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그렇죠.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An hour ago. 언제? Yesterday. 언제? Last Sunday. Last Saturday. 언제? Last week. 언제? Last month. 언제? Last vacation. 그다음에 CF. CF가 뭐라 그랬죠? 비교. 비교. On weekend는 무슨 뜻이다? 주말마다. 주말마다. 같은 표현 뭐였더라? Every weekend. 그렇죠. Every day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있습니까? 그리고 매 주말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뭐야? 이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팩트. 팩트죠. 사실 주말마다 나는 학원에 가서 수학 학원 가서 5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이러면 뭐예요? 야, 만약에 그렇다면 너 말고 얘 말이야. 있습니까? 만약에 주말마다 5시간 매일 주말마다 하고 5시간 가서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팩트. 팩트니까 그때는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있습니까? He studies 뭐 at the 수학 학원 뭐 four five hours every weekend 하면 되겠죠. 그니까 매주가 불쌍하다. 그니까 자꾸 이제 수업 시간 좋은 모양이지 그 학생이. 그렇죠? 어? 뭐 아니 뭐 자꾸 수업 시간 자꾸 졸고 뭐 그런 모양이지. 그렇죠? 주말마다 5시간씩 그런 애들 주말마다 불러갖고 한 5시간씩 시켜야 되겠지. 수업 시간 맨날 좋은데. 그냥 놔둘까? 자서 가서 살게. 아 그래? 아, 네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너 수업 시간마다 졸아? 에이 설마. 안 졸겠지. 그치? 우리 동인데 우리 거기서 무슨 말이야. 야 그 다음에 see so seen go went gone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똑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How was it? It was fun. 넘어갑니다.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weekend?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t was great. Okay. Terrible. 또 이런 분 알아둬야 되겠네요. Terrible. Terrible. 어떤? 끔찍한. 끔찍한. Awful. 어떤? 끔찍한. 끔찍한. Terrific은 뭐였어? 좋은. 그렇죠. Terrific은 뭐 같은 뜻이었어? Great. Good. 그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How was the movie? It was terrific. I slept all through the movie. 뭐 이러면 안 되겠죠. How was the movie? 영화 어땠냐고 물어봤잖아. It was terrific. 그런 다음에 I slept all through the movie. 영화 내내 뭐 했대? 잤다. 됐습니까? It was terrific 아니고 뭐겠어? It was terrible. 그니까 영화는 왜 잡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부 다 무슨 시들?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느낌을 나타내는 거. Great, wonderful, fantastic, amazing은 놀랍게 만드는 걸까? 놀라워하는 걸까? 놀랍게 만드는 거. 그렇죠. Amazing movie를 보고 I am amazed. 다 똑같다니까. 그렇습니까? Amazing 무비를 보고 I am amazed. 그러니까 awesome. 그래서 awesome. awesome 이거 뭐 awesome. 뭐야 그 뭐 요즘 뭐 뭐야 뭐더라 슈퍼밴드? 슈퍼밴드 보면 거기 이제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슈퍼밴드 거기 보면은 거기 조한이라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밴드의 그 밴드 하여튼 멤버인 사람인데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뭐 잘하면 맨날 awesome. Awesome. You are awesome. Good. Okay. So. Terrible. Awful. 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뭐 새로 만났을 만한 단어는 뭐 amazing, awesome, awful 이런 단어들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awesome. 끝내주느냐 awesome. 그러니까 to some place겠지. 이런. Awesome place 같은 소리야. 에어컨 꺼주세요. 예?
에어컨이세요. 왜? 아이고 에어컨 꺼세요. 추워? 추워요. 한 시간 정도 있습니다. 너나 이성이는 쌤 추워야 돼. 아 그래요? 네 이성이라도 안 자 그럼 빙판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걸하고 보이에 일단 빈칸 대화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걸이 뭐래요? Hey, how was your weekend? 그렇죠. Hey,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었니? 이렇게 묻고 있죠?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니?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Very nice. Very nice.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What did you do, Katie? 그렇죠. 안 시키니까 읽는 사람은 읽네요. 이제 동반 한번 시켜야 되겠다. What did you do, Katie? 그랬더니 동희야 뭐래? I went to a museum. I went to a museum. 그랬더니 규현아 뭐래? Okay, 다 했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뭐겠다? Which one? Which one did you go to? 이죠. Which one did you go to? 나 which one did you go to? 그랬더니 다솔 뭐래?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이제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볼 테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요. Hey, how was your weekend?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배틀 붙도록 하겠고요. 됐습니까? How was your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배틀. 배틀 붙는 게 뭔지 알죠? 네. 그쵸. 한 명씩 시켜서 한 명씩 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오케이. 그 다음에 very nice. Very nice. 앞에 뭔가가 생략됐죠?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What did you, Katie? 뭐 할 것 같아요? 뭐 이거 얘기하겠죠. 네. 얘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얘는 왜 입고 다니니 할 거고요. 뭐 윗도 얘기하겠죠.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What did you do, Katie?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you do, Kati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보다 훨씬 짧고 간단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Hey, how was your weekend? Very nice.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What did you do, Katie? 그랬더니 Katie가 I went to a museum. 오케이. Which one did you go to? Which one에서 on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go to를 한 단어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Which one did you go to? Go to 대신에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 힌트는 전치사가 필요 없죠. 그렇죠? Go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Go to school이죠. 근데 내가 좀 이따 바꾸게 될 단어는 뜻은 똑같은데 전치사가 필요 없죠. Which one did you go to? 제가 그랬더니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하고 있네요. 제가 National Museum of Korea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How was your weekend? 뭐가 있을까? 얘들 막 반칙을 하더라. 내가 이따 배틀 붙겠다 그러니까 막 이러는데 막 이러는데 모두 했었어야지. 됐습니까? 바꿔서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렇죠. How,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가능하겠죠. 지난 주말에 뭐 했니나 너의 주말은 어땠습니까? 하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또 뭐가 있을까요? Did you enjoy it? Did you enjoy your weekend?겠지? 네, 그거죠. Did you enjoy your... 맞지, 그치? Did you enjoy your weekend? 뭐라고? 모두 가능하다? 너네 집 모두 가능하다? Did you enjoy your weekend? 된다고. 누가 너의 주말을 즐겼니? 해도 평가 묻는 거죠? 쓰다가 말았네. 맞았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Did you enjoy your weekend? 그다음에 이제 총이 다 외웠어? 모두 가능하겠다? How did you like your weekend? How did you like your weekend? 조금 이상한 거. 잘하고 네.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With your weekend 하면 되겠죠.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된다고요. Spend가 무슨 뜻이었어? 보내다. 어떤 식으로 너의 주말을 보냈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How did you 학교 다 했거든요, 그렇지? 어?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Did you enjoy your weekend? What did you do your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Your weekend는 안 돼. What did you do your weekend는 안 돼. 왜냐하면 last weekend가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your weekend는 그냥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 하고요? 그 다음에 very nice 앞에 생겼던 말은 뭐지? It is. 그렇죠. It is. 그렇죠. It was. 아우 따뻔 때릴 수 있었는데. It was. Very nice. 아, 그러면 is는 뭐 되죽었어? Your weekend. 그렇죠. Your weekend. 아! My weekend겠지 뭐. 너 주말 어떻게 보냈나 했는데 너의 주말은 뭐 있었다 이랬습니까? 좋았다 이랬습니까? My weekend 되죽었죠. My weekend was very nice.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It was very nice. My weekend was very nice. 훌륭했어. 그러면 nic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Very good. 또 Great. 또 뭐 F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왔어. 아우 씨 세팅. 아 너. 표정 봤냐 규현이 저기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awesome 그치 awesome wonderful fantastic amazing wonderful fantastic okay 어 okay okay 어떻게 했나 그렇습니다 okay 잘 나왔어요 very good 뭐 very good 했죠 제가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terrific 된다 해서 terrific 말고 terrific 말고 very terrific 그 다음에 왜 벤트야? 예 과거 이렇게 이렇게 성원이 과거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I go camp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I went camping 그리고 이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한다?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캠핑 가다 go camping 낚시 가다 go fish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와우, 그렇습니다. Go on a picnic. 됐습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면 가족과 함께니까 전치사 with겠죠. 네. 중1시험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with. 됐습니까? 가족과 함께니까 with이고요.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Katie? 해도 되고? How was your weekend, Katie? 해도 되고? How was your... 그렇죠. 아따 눈치 좋네. How about you, Katie? 그러니까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만능 반사 질문이라 했죠. 네. 상대방한테 나한테 뭐 나한테 기분이 어떻니? 내가 대답하고 How about you? 하면 너 기분 어떻니가 되는 거고 주말 어땠니? 대답해주고 How about you? 하면 또 네 주말 어땠니? 반사 되는 거라 했죠.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된다 했습니다. 네. Okay. How was your weekend? 되고요.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되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또 마찬가지 뭐 했냐 물었으니까 I go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I went to a museum 나는 어디 갔다? 박물관 갔다 오케이 okay,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원에 대한 얘기 규현 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고민 중이시고 원에 대한 얘기 원에 여러 개 중에서 특정한 하나 그 얘기 하고 싶을까요? 모르겠어요. 원에 대한 얘기. 제가 중이시고 원에 대한 얘기. 컷. 눈치빠는 중이 과연? 모르겠어. 모르겠다. 그래서 이 원은 뭐 해왔다? 위치. 뮤지엄. 위치 뮤지엄. 됐습니다. 그래서 뮤지엄 코스기 귀찮잖아. 네. 그쵸? 간단하게 뭐로 대신할 수 있다? One. Which museum 할 걸 which one 해도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이 one이 가리키는 것은 뭐? 뮤지엄이다. Which museum 어느 박물관에 라는 거. Which museum 그렇습니까? 어느 박물관에 which museum. 오케이 갔었니? 어느 박물관에 갔었니니까 which museum did you go to? go to 한 단어로 바꾸면 enter 학생 같습니다 going 아 did you going 아 did you 뒤에 ing 형도 나오고 이런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enter 오케이 okay. 내가 했잖아
나무 변화는 아닙니까? 그렇죠. Which museum did you visit? 해도 되죠. 얘는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했죠. Go to Korea, visit Korea. 다 한국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제가 Which museum did you visit? 어느 박물관 방문했었는데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그래서 National Museum of Korea의 뜻은 한국 국립박물관. 그렇죠. 한국 국립박물관 됐습니까? 누가 세우고 누가 관리하는 거야? 국이 세우고 한국이 세우고. 그렇죠. 국가가 세우고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국립대학교는 국가 등록비가 싸다. 됐습니까? 서울대 등록비가 싸잖아요. 왜? 네? 너도? 아니에요. 아, 여기서 입장료가 쓰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 이름은 케이티. 와우. 바로 안 돼. 보이의 이름은 없어. 몰라요. 모르죠. 됐습니까? 그렇죠. 주말에 박물관 갔던 애는 걸 이름은 케이티. 그러니까 누구 가족들이랑 같이 갔죠? 네. 아니요. 그렇지, 저럴 줄 알았지, 내가. 그렇죠. 가족들과 모르죠. 누구랑 갔는지 모르죠. 박물관 누구랑 갔는지. 가족과 함께 분명히 나왔는데. 그거는 보이였죠. 보이가 박물관 가족과 함께 갔죠? 아니요, 캠핑 갔네요. 그렇죠. 캠핑 같이 갔단 말이죠. 네. 규현이, 아,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알고 있었지? 그렇죠.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을 모르세요. 됐습니까?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캠핑 어디로 갔어? 국립박물관으로 갔지? 됐습니까? 아,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사실 쫓겨났어. 그렇죠. 국립박물관에 캠핑 가면 쫓겨나겠다 그래.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전해보자. 아, 그럴까? 트레일러 끌고 가는 거야. 여기 화장실 좀 쓰겠어. 전기를 내놓아라. 이러면서 잡혀가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재밌겠다. 해보자. 됐습니까? 열심히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애는 자기의 주말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없어요. 없죠. 좋았는지 나빴는지 없습니다. 그냥 박물관에 갔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박물관 갔는데 재미없었을 수도 있잖아. 네. 박물관 전체를 재밌어요. 재밌거든요. 재미없어요. 아, 쌤, 그런 방법이 재밌어요. 박물관에 살아있다는 거. 아, 갑자기 초딩 같은. 초딩이라뇨? 아, 중딩 같은. 초딩 때도 중딩 소리 좀. 아, 그래요? 좋겠네요. 아, 쌤, 버스비 초딩 때 중딩길 했어요. 아, 그래? 자, 두 번째 대화로 갑니다. 자, 일단 빈칸부터 태우겠습니다. 일단 보이가 뭐래요? Hi, Amy. 다행히 못 할래? Hi, Amy. 아,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런 말이네. What did you do yesterday? 아, 이렇게 쉬운 걸. 자, 좀 이따가 yesterday를 세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지. 그렇습니까? yesterday를 세 단어로 바꿔볼 수 있죠? 끔찍하네요. 됐습니까? 네. 어제는 며칠 전이죠? 1일 전. 하루 전에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Hi, Amy. What did you do yesterday? 됐습니다. 그랬더니 추이야, Amy가 뭐래?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그랬더니 동희야, 뭐래? 보이가. Sounds exciting. Did your team win? Did your team win? Win. Did you team이냐? Did your team win? 그랬더니 뭐래? Yes, I had a great time. Yes, I had a great time. 네. 자, 일단 What did you do yesterday? Yesterday랑 바꿨을 수 있는 했고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yesterday랑 바꿨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배틀 묶겠죠, 그쵸? 찍네요. 자, 여기 위에 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고요. 자, 여기에, 여기서는 뭐 할 거냐? 이 문장에서 야구하다라는 표현과
play with 피아노 치다 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게요. 됐습니까? I went to 여기 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야구하다를 어떻게 하는지 피아노 치다를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됐습니까?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That sounds exciting. Sounds exciting. 그래서 여기에 얘는 얘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이러한 일이 있죠. 네. 사운드 앞에 뭔 일이 생겼죠. 됐습니까? Sounds exciting. 그다음에 Did your team win? 그럼 윈의 3단 변신 해주시고요. 윈의 3단 변신. 예, 네. 쌤 더 시킬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yes 뒤에 생겼던 말 뭐냐? yes 뒤에 뭐가 생겼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I had a great time와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패틀 붙으면 되겠네. 패틀 그만 붙여요. I had a great time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패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쉽잖아. 아. 앞에서 다 했던 거 아니야? 혹시 앞에서 했던 배틀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 아닙니까? 새로운 배틀이에요? 네, 이유. 쌤, 저 정답 발견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Yesterday 정답 발견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Last... Last... One day? Last one day? No. Last day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Last day는 잘 안 쓸 것 같고요. 또 뭐? 어디 왔어? 또. 뭐? A day ago. A day ago. A day ago 하고 왔죠. One day ago 안 돼요? One day ago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A day ago, one day ago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어제! 하루 전에 뜻이니까. 하루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말해서 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를 써먹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did you do yesterday? 아 what did you do yesterday? 바꿀 수 있는 거? How was your yesterday? How was your rest yesterday? 오케이 ok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잘 안 쓸 것 같은 하지만 오케이 okay. 일단 또 뭐. So how did you spend yesterday? 아 그거 네가 벌써 해버렸어? 그렇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How did you are How did you 쓰다 보내다 spend yesterday? How did you spend yesterday? Your yesterday는 안 쓸 것 같아서 어색해요. How did you spend yesterday? 그거 모두 있죠? Was your yesterday fun? 왜요? 안 돼요? Was yesterday fun? 됐습니까? Your는 잘 안 쓴다니까 yesterday 앞에 어색해서 Was yesterday fun? 또? Did you enjoy Yesterday, 그럼 did you enjoy yesterday? 우리 표현들, how was your best yesterday? 이건 안 쓰니, how was your yesterday? 어쨌든 뭐 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how was yesterday? 이거 좀 어색하고요. 제일 좋은 건 what did you do yesterday나 또는 how did you spend yesterday? 이런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냈니, 뭐 했니? 그니까? 그 다음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야구하다가 뭐예요? Play baseball. Play baseball. 그렇죠. 피아노 치다는? Play the piano. 어? 그러면 저 야구 앞에 뭐 써 안 써? 안 쓰죠. Play baseball 해야지. Play the baseball. Play a baseball.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베이스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야구 한 게 야구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play baseball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는 왜 있어? 게임이. 그렇죠. 여기에 얘 때문에 온 거죠. 베이스볼 네. 때문에 온 어가 아니고 뭐 한 게임. 됐습니까? 야구 시합이라 뜻이니까. 야구는 셀 수 없지만 야구 시합은 셀 수가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쓱 없애놓으면 우리가 I went to baseball game 하는 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I went to 베이스볼 게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있어야 되겠죠. 누구누구와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일어나는 일부터 뭐 줄까? 여기는 무슨 일이었어? It 생각됐어요. It 또는 뭐? That 생각했죠. 보통 That을 더 많이 씁니다. That sounds exciting. 그 말은 이게 That이 3인칭
단수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s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사운드가 품사가 뭐로 쓰였다 소리야 들리다야 들리다 동사로 쓰였으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동사에 뭘 붙인 규칙 s 붙이는 규칙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잘 또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왔네요 그럼 이 계속 뭐 해봤어 a baseball game 좀 부족한데요? 그쵸, 베이스볼 게임에 들어있는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그랬더니 sounds exciting! 신나게 들린다 To... Went to a... To... Went to a... 아니야 바꾸려고 싶어 뭐 하고 있는지 뭐 불러 아니야 그렇죠,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거 그러게요 그러면 뭐 뭐가 신나게 들리는 거라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가 는 것이 신나게 들리는구나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대신 뭐 해주었어요? Went to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 sounds exciting. 이거 뭐죠? 네.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 sounds exciting. 이거 뭐죠? 왜 going to 해야 돼요? 는 것이니까. 그렇죠. 는 것이니까 동 명사 주어죠. 그래서 얘 대신 뭐 해봤다?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 sounds exciting.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가. 는 것은 어떻게 들린다? 신나게 들린다. 됐습니까? 내가 이거 왜 해요? 여러분들 이번 과에 뭐 배웠어? 지난 3과에서 뭐 배웠어? 동 명사 배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 with my father 하면 되겠죠? With your father sounds exciting. 니네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간 것이 신나게 들리니까. 됐습니까?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간 게 신나게 만들었어. 신남을 느껴. 신나. 네,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가는 행동이 신나게 만들어 준 거니까 무슨 형태? 그렇죠. ING, sounds excite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까? 아빠랑 같이 야구시합 가는 게 신나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아빠랑 같이 야구시합 가는 게 너를 뭐하게 만들었다? 신나게 만들어준 것처럼 들리는구나 하니까 ING형 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윈의 3단 변신. Win 1-1. Did your team win? 네 팀이 이겼니? 또 yes 뒤에 생략된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Yes, my team. My team win. Won. Yes, it won. 이 생략된 건 뭐? 됐습니까? 그래, 그것이 뭐 했다? 이겼다. 얘 대신 못 썼는데? Yes, it did. Did는 뭐 해왔어? Won 대신 왔죠. It은 뭐 해왔어? My team. But yes, my team won. 우리 팀이 승리했어. 만약에 no였으면 I had a no 여기 만약에 no였다 대화에서 no로 바꾸면 I had a bad time. 그렇죠. I had a terrible time. I had an awful time.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자기 응원하는 팀이 졌으면 진짜 좋은 시간 보냈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I had a terrible time. 했지만 우리는 이겼으니까 had a great time. 이고 I had a great time. 이제 쓸 수 있는 건 맞나요? 너무나. Good time. 어? I had a good time. I had a good time. 와우. 또 terrific time. I had a terrific time. 또. 어떤 time? 있어. I had an awesome time. No. 영어는 말이야 말을. Wonderful time. I had a wonderful time. 다 한다 애들 다 한다. 제일 적게 한다. Amazing time. I had an amazing time. 또. 에이 그거 안 되지. 그냥 그런 시간이다. Fantastic.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도 It was great. 이건 되죠. It was great. It was wonderful. I had a great time. 해도 It was great. 해도 된다는 거.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케이. 빨리 끝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몰라요. 걸의 이름은? 에이미. 에이미고요. 그 다음에 야구 시합 갔던 건 누구? 걸. 그렇죠. 에이미가 갔고 걸인 에이미가. 엄마랑 같이 갔죠? 아니요. 그렇죠. 아빠랑 갔죠? 네. 그렇죠. 축구 시합 갔죠? 아니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갔죠? 아니요. 아니요. 언제 갔는데? Yesterday. 어제 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남자 아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죠? 아니요. 여자 아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여자 아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 같은 사기꾼들 지금 열심히 문제 만들고 있을 거야 학교에서. 다 만들었대. 어때? 사기꾼들 회의 끝났대? 회의 끝났대. 니들을 상대로 이제 사기 치려고 막 하고 있잖아. 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백지랑 못 맞추게 하려나. 열심히 때. 열심히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listen and speak to. 됐습니까? 오케이. 걸하고 보이가 대화합니다. 규현아, 걸이 뭐래? 하이. 저 지호. 지호.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얼마나 안 읽었으면 이렇게 뜨듬인자 이거 시키야. 평상시에 소리에서 읽어. 그랬더니 뭐래? Hi Anna,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Hi Anna,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네. 그랬더니 뭐래요? Really? How did you like it? Really? How did you like it?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ell, I didn't like it.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Okay, 그래서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old 하면 선생님한테 딱 좋죠? 그래서 뭐? It wasn't different, much different from! 깜짝이야. Different from! 방금 소리 울렸어요.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맛있는 거 사줘요.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the old one. 했더니 규현아 뭐래? Oh, that. Oh, that. Okay, that. That. Terrible. Terrible. 좋네. 또. That's awful. 좋네. That. Disappear.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거야? Disappointment는 아니야. Disappointment가 바뀌어야 돼. 자 Disappointment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알아요. 실망스러워. 그렇죠. 실망시키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Disappointed. Disappointing 해야 되겠죠. 너 당당하겠죠. Disappointment의 뜻이 뭐라고? 실망시키다. 그렇죠. 실망시키다라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할 것들. 일단 What did you do yesterday? 대신 쓸 수 있는 거. 세트로. 아, 그만해요. 이거. 아, 그만해 되겠어? 네. 규현이가 유창하게 말할 때까지. 야, 그럼 내 스텝이 저 일단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 힙합 가면. 이거 도와줘야지 우리 규현 하는 거. 나쁘다 진짜. 진짜 아프다. 어, 뒤 좀 너. 나불나불 좀 할 줄 안다고. 됐습니까?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Really?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 그렇게 붙이면 되겠죠? 아. 어? How did you like it? 근데 is 해야 되기도 하겠죠? 아니요. Well, I didn't like it. 그래서 I didn't like it이 무슨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 그렇게 붙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하고 있네요. 그래서 is 해야 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수거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Oh, that's disappointing. Okay. 여기서 얘기할 거 이 대시 뭐 대시 뭐냐? 이 뭐한 대시냐? 됐습니까? 대시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표현. 이 똑같은 표현을 Disappointing. Disappointed로 바꿔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요 앞에 뭘 쓰면 Disappointed를 쓸 수 있을까? 딱 지시고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yesterday? 주현아 너 빠르게 준비됐지? 아짝 말라 빛을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다? 스캔들 조용히 쓰라니까 이 자식아. How
did you spend yesterday? How did you spend yesterday? 됐습니까? Okay, did you enjoy yesterday?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How was your yesterday? Your essay 안 씁니다. How was yesterday?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How did you like it? 그래서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건 뭐? Was it fun? Was it fun? Was it, was it good? Was it fun 아까? Was it good 아까? Was it good이요? Was it good이 좋겠죠? Was it 네. 쇼핑몰에 뭐 fun 즐기고 할까? Was it good? 어, 또! Was it good 말고 또! How was you like? 어? 잘한다, 잘한다. How was it? How was it? 그렇지, 아, how was it? 어땠어? How was it?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어땠었니? Was it good? 좋았었니? 평가 묻고 있네요. 또? 아, did you enjoy it? 되겠죠? Did you enjoy it? 맞습니까? 네. Did you enjoy it? How was it? 또? 굿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막 넣으면 되겠네. Was it awesome? Was it wonderful? Was it good? Was it great? 그런 것도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평가 묻기. 그래서 How was it?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어땠었니? 그랬더니 I didn't like it. 마음에 든대 안 든대? 든대 안 든대요. 안 든대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 didn't like it. 마음에 안 드니까. 모르겠다. 저지 알겠다. 이랬다 이 말이잖아. 마음에 안 들었어. I didn't like it. 마음에 안 들었어. 이랬다라고 뭐라고 했는데? Terrible. It was terrible. 그렇죠. It was terrible. 또. It is bad. It is bad. 아, it was bad. It was bad. 또. Not terrible. Not therapeutic. 간직하다 하네. It was not therapeutic. No. It was awful. It was awful. awful. 어떻게 했어? 맞습니까? So I didn't like it.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It was 위에 좋은 형용사, 안 좋은 형용사. 안 좋은 형용사. 아니면 좋은 형용사에다 not 붙여서 쓰면 되겠죠. 네.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네.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네? New shopping mall. 그렇죠. The new shopping mall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It is the new shopping mall.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the new shopping mall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멋지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봐봐 그랬는데 멋지에 대한 얘기 많이. 그렇죠. 많이죠. 많이. 그렇습니까? 많이도 이거 많은 아니죠. 많이 다르지 않았었다. 이거 많이 다르지 않았었다. 얘가 하는 일은 different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럼 different의 뜻이 뭐고? 다른. 다른. 무슨 시야 다른이라는 뜻이냐? 어떤 시. 그러면 어떤 다른 어떤 다른이야? 어찌 다른이야? 어찌 다른. 그러니까 여기에 멋지는 멋지 머니 할 때 멋지야 아니야? 멋지 머니 할 때 머니가 맞습니다. 아니죠. 멋지 머니 할 때 멋지는 어떤 돈? 많은 거. 멋지 뭐니 할 때 멋지는 어떤 시죠? 근데 네. 여기 멋지는 어찌 시죠? 어찌 네. 다르지 않았다? 많이 다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기 멋지 뭐니 할 때 멋지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이 다르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뭐가 다르다라는 표현 뭐? Be different from. 역사 from 꼭 알아주시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different면 이렇게 생긴 단어도 있죠? Difference. Difficult. 이건 뭔데? 어려워. 어려워. 그렇죠. 이거 둘이 또 difficult하고 different하고 막 머릿속에 막 같이 아니야. 막 때려서 넣어놓고 막. 아니야, 게임 때리지 마세요. 우리 게임 친구, 게임이랑 친구밖에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 초이, 원에 대한 얘기. From the old one. 알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 예, 규현 원에 대한 얘기.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Shopping mall. 그쵸, 쇼핑몰. 대신 왔죠, 쇼핑몰.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뭐 대신 왔어? The new 쇼핑몰 대신 왔잖아. 네. 그러니까 new 쇼핑몰하고 old 쇼핑몰을 뭐 하는 표현이야? 비교하는데 많이 다르지 않았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원래 대신 온 것들 다 집어넣으면 The new 쇼핑몰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쇼핑몰. 됐습니까? 새 쇼핑몰이 옛날 쇼핑몰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옛날 거랑, 옛날 거랑 별 차이가 없었다. 됐습니다. I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됐습니다. Okay. Oh, that disappointing. 그거 참 실망스럽구나. 그렇죠?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뭐 저것, 그것, 뭐 이런 거 딱 갑니다. 누가 그걸 몰랐는지 모를까봐. 그것은 참 실망스럽구나. 이 말이 내 대세에 대한 얘기. 뭐 안 되지? 대세에 대한 얘기. 대세에 대한 얘기. 주식 땅이나. 뉴 쇼핑몰. 뉴 쇼핑몰 이 맞잖아요.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대신 뭐 대신 왔어? 더 요거 대신 왔죠. 디 아 그렇죠. The new shopping mall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shopping mall is disappointing. 와 그러니까 새 쇼핑몰이 옛날 쇼핑몰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 실망시킨다. 누구를? 나를. Disappointing 뒤에 생겼던 말 뭐? Me. Disappointing? Me. Me. That's disappointing me. 그것이 그 사실이 새 것이 옛날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 실망을 시켜 실망을 느껴. 실망을 시키죠. 그렇죠. 이러한 사실이 실망을 시키는 거죠.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다? 앞 문장 전체 대신 오는 거죠. 만약에 앞 문장 전체 쓰는 대시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It wasn't wasn'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is disappointing. 아이고, 스마트라. 그렇죠, 길 가다가 that 만나면 내가 고맙다 하라고 했죠? 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대시 이런 대시 없었으면 어떻게? It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is, disappointing 할 뻔했다고 알아.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disappointed 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I'm disappointed. 그렇죠. I am disappointed. 이건 뭐야? 나는 뭐 했다? 실망했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oh, I'm disappointed.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이하고 내용 파악합니다. 네. 거래 이름은? 에나. 에나. 그쵸? 어? 거래 이름은 지호 이러면 안 돼. 네. 거래 지호를 부르는 거죠. 네. 됐습니다. 거래 이름은 해나고 보이의 이름은 지호. 지호. 그래서 누가 어제 쇼핑몰 갔어요? 지호가 갔어요? 해나 갔어요? 지호가 갔어요. 지호. 아, 그렇죠. 지호가 갔죠. 지호. 아니야. 해나가 그렇죠. 해나가 갔죠. 그렇죠. 하이 해나. 하이 해나. 지호가 갔어요. 지호가 갔어요. 지호가 갔어요. 해나가 갔어. 지호, 어지호. 어? 지호가 갔죠? 됐습니다. 지호가 언제 갔어요? 옛날 여정에. 언제 갔어요? 어제! 어제 갔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에나가 평가를 물어봤죠? 평가를 물어봤더니 지호가 마음에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왜 안 들었대요? 옛날 쇼핑몰이랑 건물이랑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에이, 뭐 똑같은 것 같아. 별 차이가 없었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에나도 같이 실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나는 어제 쇼핑몰에 갔다. 나 틀려. 틀려요. 틀려요. 지호는 지난 주말에 쇼핑몰에 갔다. 틀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나는 옛날 쇼핑몰과 새 쇼핑몰이 별 차이가 없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디 틀렸는데? 지호예요. 지호. 아, 안 썼네. 이봐. 이름 또 써갔어. 아, 진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 많이 나온다니까. 에나는
이 아니고 지오는 옛날 쇼핑몰과 이번 쇼핑 새 쇼핑몰이 별 차이가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지 에나가 그렇게 실망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예요? 예? 왜? 해야지. 아, 선생. 됐습니까? 못 봐. 아, 아. 저 방금 남자 목소리였어요. 뭐? 아, 얘가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나서 이제 얘들은 계속 보강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이고야.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last weekend. 이랬더니 cool 한 다음에 뭐래요? 그러니까 누워서 어떤 일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섞어주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거의 뭐예요? I love it.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뭘까요? Let's go together next time. Next time.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연? That's a great idea. 윤지. 윤지. That's a great idea, 윤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어순 꼭 외워야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도, how did you like i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뱉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 love i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let's go together next tim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얘기하겠죠? 이거 뭐 하기?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에 같이 보러 가자. 뭐 하기? 제안하기죠, 이거. How did you like it?은 평가 묻기고요. 평가 묻기는 이번 과에서 배운 거고, 제안하기는 옛날에 배운 거죠. 그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얘기했고, That's a great idea, 윤지. 아, 윤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어순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Music Concert라는 단어를 형용사 둘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뭐가 있어요? Korean. Korean이죠. 그렇죠? 한국의 음악 콘서트라는 얘기고 두 번째 형용사는 Traditional도 그러니까 전부 다 Korean도 Music Concert를 꾸며주고 Traditional도 Music Concert를 꾸며주는데 Traditional Korean Music Concer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어떻게 된다?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순.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음악이 연주되는 음악 콘서트를 뭐라고 한다고?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해야지. Traditional Korean Music Concert 하면 안 된다고.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어순. 있습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제대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해야 된다고.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어순. 난 how did you like it? 평가 묻기니까 뭐라고 물어도 되고. How was it? How was it? 그렇죠. 새치기 당했어. 꼭. 내가 해버렸자. How was it? 어땠니? How... 조용히 해. 이제.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또. How did you spend? How did you spend last week? Last week? 제안이 아니에요. 맞는데 제안이 아니에요.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는 주말을 어떻게 보냈니? 라는 거잖아. 그 말은 어디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여기에 보이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어?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여기에 먼저, 그러니까 이 앞에 거리, 이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라는 말을 하기 전에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지난 주말 어떻게 보냈니?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last weekend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한일 묵비도 네가 얘기한 거. 어? 지금 막 섞여 있죠. 어? 과거에 한일 묵비하고 평가 묵비가 막 섞여 있죠. 만약에 보이가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했으면 I went to a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last weekend.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또는 How was your How was last weekend? 이렇게 해서도 되죠. 여기다가 보이가 How was last weekend? 지난 주말 어땠니? 그래서 I went to 갔다. 또는 How did you spend? 또는 What did you do? 오케이? 뭐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랬으면 I went to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과거 한일 묻기, 얘가 이 대답하기 전에 물을 수 있는 거. 여기는 평가 묻기. 그래서 How was it 할 수도 있고 How did you like it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Did you enjoy it 할 수도 있겠죠? 어? How did you like it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Did you enjoy it? 즐겼냐?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네? 평가 묻기 다시 또 볼까? 네? 평가 묻기 또 꺼냐? 어디 갔어? 영차. 아 여기 있다. 응?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Did you enjoy it? Was it fun? 이런 것도 있다고요. 분리해, 분리. 과거에 한일 묻기하고 평가 묻기하고. 과거에 한일 묻기는 뭐야? What did you do? 언제? 또는 How did you spend? 무엇?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Did you have fun last weekend? 지난 주말 즐거운 시간 보냈니? 응?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이런 것도 last weekend에 즐거운 시간 보냈니? 특별한 일 했니? 이게 과거의 한 일 묻기고요. 네? 됐습니까? 괜히 안 하는 공부하려니 힘들다.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Did you enjoy it? Was it fun? 평가 묻기. Was it interesting? Were you interested? 내가 추가로 가르쳐준 것들이죠. Were you interested? 해도 된다 했죠. 넌 관심을 느꼈니? 할 수도 있다 해서 평가 묻기. 너 관심을 느꼈니? 라는 것도 평가 묻는 거잖아. Was it interesting? 재밌었니? 라고 묻는 것도 재밌었는지 평가해달라는 거잖아. How did you feel? 어떤 기분 들었니? 또 돼요. How did you like it도 되고 How did you feel도 되고요. 다 평가 묻는 거. 어떤 기분이 들었니? 너는 어떤 얼마나 좋아했었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너는 즐겼니? 재밌었니? 이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도 다 평가 묻기라 했어. Now, I loved it. 마음에 든다고 한 거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I loved it. I liked it. 어? I liked it. I liked it. I liked it a lot. It was great. Wonderful, great. 이런 거 다 되죠. It was great. 됐습니까?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Korean traditional music.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해 드릴까? 어 대신 뭐 붙여서?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대신 왔죠.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할 때는 뭘 쓴다?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I loved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엄청 많. It was great. It was terrific. 이런 것도 있죠. I loved it. 대신 쓸 수 있는 거. It was awesome. It was fantastic. I loved it. I loved it a lot. I liked it a lot. I liked it very much. 전부 다 어떻다는 평가하는 거야? 어떻다는 평가야? 좋다는 평가도 평가 물었으니까 How did you like it? How was it? Did you enjoy it? 했으니까 I loved it 이라고 좋았다고 평가하는 건 평가 묻고 평가 답하는 거죠. I loved it으로 평가해주는 거죠. 콘서트가 훌륭했었기 때문에 엄청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죠. Let's go together next time. 다음번에 같이 가자라는 제안하기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어? I don't go to together next time. Why don't you냐? 같이 하라고. Let's는 뭐 해주는 말이었어? Let's는. Let us는 같이 하자고 하는데 Why don't you야? Let's는 같이 하라고 하는데 Why don't you야?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뭐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였지. 충고하는 거였지. Aha. Why don't you가 아니고 뭐야? Why don't we
why only go? Why only go together next week, next time? 또 또 우리 같이 갈래 다음번에? 우리 춤출래? Let's dance. Shall we go together? Shall we go together next time? 또 또 또 여자애들 빠지니까 뭐 술 먹은 버릇 벙어리도 됐네요. 다음번에 같이 가는 것 어때? How about going? How about going together next time? 여기 배운 것 같지 않냐? 배웠어요. 어? 규현아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아? 배운 것 같죠? 배웠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Let's go together next time. Why don't we go together next time? Shall we go together next time? How about going next time? Together next time. 됐습니까? Let's만 온점이고 나머지는 다 물음표네요. 됐습니까? 이런 거 왜 자꾸 가르칩니까? 시험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요. 다음 주 미추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됐습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죠? 왜 이런지. 내용 파악. 오케이. 누가 언제 어디 갔어? 어, 자 일단 남자 이름은? 보이 이름은? 몰라요. 모르죠. 거래 이름은? 윤지. 윤지죠. 맞죠? 그러니까 보이가 that's a great idea 윤지라고 윤지를 부르면서 좋은 생각이구나 할 때 여자 이름 윤지겠죠 뭐. 보이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 갔는데? 윤지가 저번 주에 지난 주말에 주말에 주 하면 안 됩니다. 주하고 주말은 다르죠. 지난 주말에 주말에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에 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애가 부러워하죠. 그렇죠. 쿨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부럽다. 부럽 멋진이란 뜻이죠. 그렇죠. 시원하니 아니죠 이거. 쿨이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뭐로 바꿀 수 있는 뜻이야? 멋지다. Great, fantastic 이 뜻이죠 이건. 뭐 가을 is cool 할 때 쿨하고 다른 뜻이죠. 알죠? 네. 그렇죠. 이게 서늘하니 아닌 거 알죠? 멋지구나.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여자 윤지가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rt에 갔다는 사실을 듣고 남자애가 쿨, 멋지네 했으니까 부러워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가를 물었죠, 남자애가. 그렇죠? 평가를 물었더니 윤지의 평가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무척 마음에 들었대잖아. 무척 훌륭한 콘서트였대죠. 그러면서 제안하고 있죠. 윤지가 남자한테 뭐 하자고 다음번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있죠. 다음번에 둘이 어디 가겠어? 락 콘서트 가겠죠? 아니요. 코리안 트래디셔널 뮤직 콘서트에 같이 가겠죠. 윤지랑 이 남자애랑. 됐습니까? 됐습니까? 진짜로? 나. 자, 니들 오제를 안 해오면 어떻게 같이 수업을 해? 어? 오제 빨랑빨랑 가, 네. 그냥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과거의 한일 묻기와 평가 묻기가 한꺼번에 나오겠죠, 이제. 좀 긴 대화니까. 누가? 유리와 제이든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규현이부터 시작해보자. 유리가 뭐래? Good, good morning. 제 제이든. 제이든. What did you do last week? What did you weekend? do last weekend?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Hi, Yuri. I went to 광주. 오케이, 공주 같은데요? 공주예요. 공주네. Hi, Yuri. I went to 공주.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Wow.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그리고 있죠.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I liked it a lot. 그리고 나서 뭐래요?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백제. 아.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공주에 가면 백제 박물관이 있죠. 네. 됐습니까? 네. 가봤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Did you visit the 가야 공주 공주 네이션 나 내셔널 내셔널 뮤지엄 2 Did you visit the 공주 내셔널 뮤지엄 2?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Yes,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are interesting. Interesting일까? 그럴까요? 오케이, 인상적인 넌 알아야지. 네? 인상적인 니네 교과서 건데 넌 알아야지. 뭐야? 지금 시험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어? 어? 이 니네 교과서잖아. 야, 아니야. 어?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다 그러냐? 어? 공부해? 안 해? 어? Yes,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were impressive. I like them a lot. 여기, 여기 좀. 그니까? Yes,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were impressive. I like them a lot.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교회 차례로. I know. I saw them. From TV? On TV. On TV too. They. They. Were.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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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Huge. Huge. They were huge. 됐습니까? 아, 나 힘들다. 이게 다 학교에서 해본 거잖아. 처음 봅니까? 어? 어? 숙씨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Good morning, Jaden.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쵸? 그 다음에, Hi, Yuri. I went to 공주. Wow.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Okay. I like it a lot. 그리고 it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네요. 그니까, How did you like it? I like it a lot.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d it a lot을 바꿀 수 있는 표현도 얘기하겠죠?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니까 그 다음에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Many things from 백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얘기해주세요. Many things from 백제 so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유리가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2? 하고 있죠? 여기에 visit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visit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지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2? 그 다음에 Yes Yes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2? Yes 그 다음에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were impressive. 여기에 were를 왜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pressive에 대해서는 imp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ress impress라는 단어가 품사가 힌트를 내면 동사인데요. 얘를 impress의 형태를 바꿔도 얘랑 똑같은 뜻이 되죠. impress, 그럼 내가 impressiv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impress는 내가 동사라고 가르쳐줬어요. impress의 뜻은 동사인데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 추측을 하고 impress의 형태를 어떻게 바꿨으면 얘랑 똑같은 뜻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I like them a lot. 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 like them a lot을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 like them a lo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그 다음에 I know I saw them on TV They were huge 네, 이거는 전에 한 거 있는 거 묻겠죠 I know 하고 I see의 차이점이 뭔지 이건 눈 쓰면 안 되죠 I know 하고 I see의 차이점이 뭔지 I saw them on TV too They were huge 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뭐 묻기? 과거에 뭐 했는지 묻죠. 과거에 한 일 묻기죠. 그럼 과거에 한 일 묻기니까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How did you spend?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그렇죠. 어떻게 보냈니? 해도 되겠죠. 지난 주말 어떻게 보냈니?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자, 하나는 how, 하나는 what이랑 주의하세요. 어떻게 보냈니죠? 어떻게 보냈니니까 how did you spend고 무엇을 했었니니까 what did you do라는 거. 무엇을 했니니까 what did you do? 어떻게 보냈니니까 how did you spend? 또 뭐가 있어요? How did you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오케이. 또 새로운 거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봤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너는 했었니? 특별한 뭔가를 지난 주말에 이거죠. 네가 하려고 한 거. 그럼 너는 했었니? 너는 했었니? Did you do? 특별한 뭔가를? Anything special? 언제? Last weekend. 이 표현 되죠.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특별한 일 한 거 있니? 그 다음에 규현이가 평가 묻기하고 과거에 한 일 묻기가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지금 하게 돼.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뭐도 돼요? 뭐도 됩니까? 이거하고 또 다른 똑같은 표현으로.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라고 물어도 과거에 한 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해도 돼 이거? How was your weekend? 이렇게 물어도 되죠.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 뭘 물으면서 동시에 뭘 묻는 거라고. 평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지난 과거에 한 일을 묻는 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 어땠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의 주말에 대해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평가해달라는 건데 겉모습은 평가 묻기인데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뭐다? 과거에 한 일 묻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네. How was your weekend? 이것도 되죠. 너의 주말 어땠니? 또 볼까요? 앞에 거? 여기 How was your weekend? 있잖아. 너의 주말 어땠었니? 이거 평가 묻는 거면서 동시에 과거에 한 일 이거 여기서 관로 써놨죠. 이거 평가 묻기인데 여기에 과거에 한 일 묻고 답하게 여기 있잖아. 됐습니까? 또 무슨 표현도 있다? Did you have fun last weekend? 지난 주말 즐겁게 보냈니? 그 다음에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의가 있어.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이런 표현들 모두 다 과거에 한 일 묻기 표현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 묻기. 얼마나 좋아했었니? How did you like it? 어땠었니? How was it? 이거 평가 묻는 거고 평가 묻는 거죠. 이거. 이게 평가 묻는 거잖아. 위에 평가 물으면서 How was your weekend 같은 게 평가를 물으면서 어땠었는지 물으면서 그 다음에 과거에 한 일 묻는 게 동시에 되는 거죠. 평가 묻게 Did you enjoy it? 즐겼냐? Was it fun? 재밌었냐? Was it interesting? 재밌었냐? Were you interested? 넌 흥미를 느꼈냐? 평가 묻는 것들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How did you spend last weekend?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last weekend? You were national. That's the 상관없고요. How was last week? 지난 주말 어땠니? 너의 주말 어땠니? 뭐 이런 것보다 평가 묻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바꿔줄 수 있는 건? 이거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들었니? 라고 뭐 묻기라 했어 이거?
평가 묻기였죠. 평가 묻기.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How did you like it? 얼마나 마음에 들었어? 좋았어? 나빴어? 평가 묻기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How was it? 그거 어땠었니? How was it? 맞습니까? 또? Was it fun? Was it fun? 그쵸? 또? Did you enjoy it? 맞습니까? 네. 그러면 it은 뭐든 좋았어? it은 뭐든 좋았어? 공주. 그렇죠. 공주 대신 왔죠. 공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거죠. How did you like 공주? 공주가 얼마나 마음, 공주라는 동네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여기 공주가 프린세스 아닌 거 알죠? 설마. 네. 우리 대한민국의 동네 이름이죠. 공주가. How did you like 공주? How was 공주? 공주 어땠어? 그러니까 Did you enjoy 공주? 공주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니? Was 공주 fun? 공주가 재밌었으니? 평가 묻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I liked it a lot 할 때 it도 당연히 뭐든 해봤다. I liked 공주 a lot. 공주가 엄청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에 힌트 쓸 수 있는 건 평가 말하기죠 이번에. 좋은 평가야, 나쁜 평가야? 그러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t was awesome. It was awesome. It was fantastic. It was wonderful. 공주 was terrific.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I liked it a lot. I loved it a lot. It was 공주 was awesome. It was fantastic. It was wonderful.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so는 너의 무슨 형? See you.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many things from 백제. 어떻게 해석하면 돼? 백제의 많은. 백제 시대로부터 온 많은 물건들이 뜻이죠. 백제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백제 시대의 많은 유물들. many things from 백제. 출처를 얘기할 때 전체 못 쓴다. from을 쓴다. 그렇습니까? 백제에서 온 많은 물건들, many things from 백제. 전치사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 많이들 물어보죠, 학교에서. 시험 문제. 됐습니까? 백제에서 온 많은 물건들, many things from 백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you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2? 에서 visit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그렇죠. Did you go to? 방문했니나? 갔었니? 나 같은데 go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visit은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Did you go to the 공주 National Museum to?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es 뒤에 생겼던 말은? Yes. Yes, I visit the 공주 National Museum. 오케이. 그래서 줄여서 뭐? Yes, I do. Did. 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id you라고 그러는데 yes, I do라고 했더만요. Yes, I did. Did는 뭐 되셨다? Yes, I visited. Yes, I went to. 대신 왔죠. Did니까 과거형 왔죠. Yes, I did. 그래, 나는 그랬다. 방문했었다. Yes, I did는 뭐 되셨다? Yes, I visited. Yes, I went. 대신 왔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were 써야 돼? Were 써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Were 두 가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 복수.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설명해요?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를 안만 길어봤자? 네. The day니까.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왕과 그리고 여왕의 신발. 한 개야? 여러 개야? 네.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day. 그것들로 바꿔 쓸 수 있어요. day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닙니다. 물건이 여러 개라도 day 쓰죠. 네. They were impressive. 그니까 데이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왕과 여왕의 신발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고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 저건 유물이기 때문에 과거예요. 유물이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고 과거에 뭐 말하기야 지금? 아, 평가 말하고 있죠. 평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가를 묻진 않았지만. 그렇죠? 만약에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and there were 여기 이런 말, 데이는 이런 말 덧붙였습니다.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and there were the king's and queen's shoes. 뭐라고 얘기한 거야? 왕과 여왕의 신발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여기서 유리가 평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들 어땠니? 왕과 여왕의 신발 어땠니? 라고 만약에 묻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물으면 돼요? 평가 묻기 How did you like them? 이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그것들 어땠니? 왕과 여왕의 신발 어땠니? 라고 여기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네. 그냥 얘가 봤었어. 여기 제일 지금 상상으로 대화를 좀 바꿔보는 거야. 왜? 평가 묻고 답하는 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 만약에 제이들이 Did you visit the 공주명세 museum too? Yes, I saw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라고만 얘기했다 치자. 너 공주방문 관계했니? 방문했니? 그래, 나는 왕과 여왕의 신발을 봤어. 라고만 그냥 얘기했다 치자. 그럼 제이 유리가 뭐라고 했어? 그것들 어땠니? 라고 평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 묻고 싶을 때는 How did you like it? 아니면 뭐가 돼야 돼? How did you like them? 이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어땠니? 그랬더니 그것들이 어땠다? They were impressive. 인상적이었다. 이거 평가 말하는 거죠, 이것도. 됐습니까? 감상 말하기, 평가 말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them a lot. 뭐하고 있어 또? 평가 말하고 있죠. 엄청 마음에 들었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야? I like them a lot. It was great. 하는 순간 딱 반 맞으면 되죠? 아, 네. 그렇죠. They were great. 해야 되겠지, 이번엔. 왜 they야? They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I liked it 아니면 뭐라 그래? I liked them 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I liked it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다음 돼가지고 어색한 것은. 여기다 it 딱 써놓으니까. 돼, 안 돼? 복수인데 it으로 받을 수 있어? I liked them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그래서 뭐다? It was great가 아닌 거야? They were great. 됐습니까? They were terrific. They were awesome.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복수잖아, 복수. It을 못 쓴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How did you like them? 이라고 물었더니 I liked them a lot. 라고 평가 묻고 답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왕과 왕비의 신발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죠. Impressive 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Impressive가 마치 뭐 같은 단어야? Awesome. 그렇습니까? 네. Great, Wonderful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끝내줬어. 인상적이었어. 다 좋았단 얘기야? 나빴단 얘기야? 좋았단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근데 얘는 Impressive라는 단어를 선택한 건 인상적이었어. 인상에 남았어. 아직도 기억에 남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impress에 대한 얘기. impress 뜻이 뭐겠어? 인상적. 내가 분명히 impress의 뜻이 동사라고 했어. 그럼 impress의 뜻이 뭐겠어? 인상을 남기다겠죠. 인상을 남기다. 인상을 주다. 그럼 impress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가면 impressive랑 똑같은 뜻이 되겠어? 그렇죠. 얘 대신 뭘 써도 된다? impressive. 자, 신발이 감동을 주는 거야, 인상을 주는 거야, 인상을 받는 거야.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impressive로 바꿔서 쓰는 말이죠. They were impressive. 인상적이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얘가 어차피 impressive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그럼 I liked them a lot 대신에 또 뭘 쓸 수도 있어? I am impressed. 그렇죠. I am impressed. 해도 되는 거죠. I am impressed는 또 무슨 뜻이야? 인상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디엄은 다음 거니까. I like them a lo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 am impressed. 그러니까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왜 they were impressing 했으니까 I, 아 참 미안. I am이 아니고 I was 해야 되죠. I was impressed. 그러니까 I like them a lot. 좋은 평가로 I was impressed, I was amazed. 그렇습니까? I was interested, I liked them a lot, they were great.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죠. 그럼 I know는 무슨 뜻이고? 아, 맞다. I see는 무슨 뜻이고? 아, I know는 알고 있었다고. So I know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정보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다 라는 뜻의 알고 있다는 뜻이고 I see는
이걸 주의로서 깨달았다. 네가 얘기해줘서 알겠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I know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돼? I know. I see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돼? I see. 됐습니까? I know. 나도 알아. I know. 나도 알거든. 됐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마. 이런 느낌. I know. 나도 알거든. 왜 I see가 아니고 I know라 그래요?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I saw them on TV too. 나도 TV로 봤거든. 이 말이죠. 그럼 them은 뭐 대신 왔어?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이 말이죠. 왕과 왕비의 신발을 뭘 통해 봤다? TV를 통해 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ere huge. 땡이는 당연히 계속해서 the kings and the queen's shoes 되지 맞죠? 그쵸? 그래서 어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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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거대한이죠. 거대한. 그것도 어땠다? 거대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고 다니는 신발이 아니었고 의식용 신발이었단 말이죠. 제례용, 제사용.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왕과 왕비의 신발을 직접 본 사람. 제이든이 직접 봤죠? 유리는 본 적이 없죠? 아니요. TV로 봤어요. TV로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은 그 신발에 대한 평가가 어떻고? 인상 깊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리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땠다? 거대했다. 그러니까 거대해서 인상적일 수 있겠죠. 저렇게 커?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언제 어디 갔는데? 제이드는 저번 주말에 공주에 갔는데. 공주에 갔는데 그쵸? 공주 여행이 마음에 들었대 안 들었대? 들었대요. 그래서 유리가 How did you like 공주? 공주가 마음에 들었냐고 말했더니 I liked it a lot. 마음에 엄청 들었대죠? 네. 그쵸? 엄청 들었던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대? Many things I saw. 그렇죠. I saw many things from 백제. 백제에서 온 많은 유물들을 본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유물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는데? 국립 공주 내셔널 뮤지엄 가면 공주 그렇죠. 국립박물관 가면 백제 유물들이 있죠. 공주의 백제 국립박물관에 뭐가 있다? 백제 유물들이 있다. 그렇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된 것들 유물 중에 뭐가 있는데 왕과 왕비의 신발이 있는데 그렇죠. 어때서 어떻다? 거대해서 인상적이다. 됐습니까? 유리는 본 적이 있고 뭘 통해 봤다? TV를 통해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화 속에서 대화의 시점이 나옵니까? 이 대화가 일어난 시점은? 제이든이 공주를 갔다 오니 뭘 나와요. 이 대화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대화입니까? 제이든이 공주를 갔다 온 다음주. 다음주다. 시간은 대충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렇죠. 아침이죠. 아 부모님 그렇습니까? 대화를 읽고 대화 속에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뭐 공주 박물관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또 고르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모든 시간은 오전이고 그 다음에 제이든이 공주에 놀러 갔다 온 이후고 유리는 주말에 뭐 했는지 물었더니 제이든이 주말에 공주 국립박물관에 가서 백제 유물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왕과 왕비의 신들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유리도 본 적이 있는데 TV로 봤고 거대했더라.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럼 내용 파악은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일단 뭐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했냐 이렇게 묻는데 뭐 뭐지 What did you do? 툭 튀어나올 거 아니야. 어땠었니? How did you feel? 가장 기본적인 건 툭툭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땠었니? 기본 형태 How did you feel? 뭐 했니? 기본 형태 What did you do? 그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progress check 앞에서 나왔던 것도 반복하죠.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거리 뭐라 그래요? Hey, how was your weekend? Hey, how was your weekend? 와우, 저 빈칸 없는 거 대책이 잘했고요.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래요? Very nice. I went to swim.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How was your weekend? Very nice.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그럼 다음에 계속 귀한 얘기 해줘야지.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I went to a museum. I went to a museum. 그랬더니 귀한 뭐래요? Which one did you go to? Which one did you go to? 그랬더니 거리? I went to the National Art Museum. National Art Museum.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묻겠죠, 이거? 그쵸? Very nice. 묻겠죠? 바꿔주시는 거. 그 다음에 went swimm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went to a museum. Which one did you go to? 해서 w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Go to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겨워서 안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예의 A의 발음과 그 다음에 예의 A의 발음을 비교하겠죠? 네이션. 조용히 하시고 아, 티저 하지 마 자꾸. 스포일러 하지 마. 왜요? 재밌잖아요. NATION, TIONAL과 NATION 각각 뜻이 있고 A의 발음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자,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바꿔 쓸 수 있는 거? Did you... 아... 아니요? How... 지지 조용히 보냈다 How did you 소개하다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어떻게 보냈니 너의 주말을? 또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그렇죠. Did you do anything special? 넌 했니? Did you do? 특별한 어떤 일을? Anything special?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특별한 일 뭐 한 거 있니? Did you do anything special last weekend? 또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맞습니까? Okay,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뭐 Did you enjoy your weekend도 물론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Did you enjoy your weekend? 평가 물으면서 뭐 했는지 묻는 게 되는 거죠. 너는 주말을 즐겼냐? 이러면 Did you enjoy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선생님, 어떨 때는 your weekend고 어떨 때는 last weekend예요? 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your weekend야.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last weekend야. 그러면 What did you do? 했듯이 무엇을 했니? 잖아. 그러면 무엇을 했냐? 언제 했냐? 아니, what did you do가 넌 무엇을 했냐잖아. 그럼 그 뒤에 남아있는 건 무엇을이야? 언제야? 언제. 언제죠. 그러니까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해야 된다고. 근데 how did you spend 할 때는 넌 어떻게 보냈니? 언제야? 무엇이야? 무엇을 보냈냐? 언제를 보냈냐? 그러니까 how did you spend 무엇을? your weekend를. 해야 된다고요. 네.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맞습니까? 지금은 그 이해할 시간이 없지. 맞습니까? 그다음 very nice, very nice. 뭐 말하기야 이거는 평가를 물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한 일을 물었는데 평가를 말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very nice 대신 쓸 수 있는 건? It was awesome. It was awesome. Fantastic. It was too terrible. It was very nice. 그리고 it was가 여기서 it 뭐여서 my weekend가 생각났죠. My weekend was very nice. 그렇습니까? 네. I loved it a lot.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마음에 들었어. I loved it a lot.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죠. 마음에 왜 들었어?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수영하러 갔죠. 그래서 이거 아까도 설명했어. 뭐 하러 가다가 뭐라고? Go doing의 형태라고. 그래서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낚시 가다 go fishing.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다 네가 해야 될 거잖아. 네 거인데. 맞네. 누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건 네가 이 학교에 쓰는지 했어 안 했어. 응? 지현 씨 했어 안 했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해도 뭐 대충 해도 잘 봤는지.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수영하러. 네, 그다음에 what did you do? 뭐 먹기? 뭐했냐? 그렇죠, 뭐했냐? 그렇죠, 그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또 how was your weekend?인데 이거 상대방이 물어봤으면 반사시켜도 되죠. How about you? 그렇죠, how about you까지 되죠. 상대방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물어본 것과 똑같은 걸 물어볼 때 뭘 쓰는, 뭘 쓰는다?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됐습니까? Hey, how was your weekend? How did you spend your weekend? I spent it very nice. I went swimming with my friends. What about you? 그건 뭐 했는데? 그때 I went to a museum. 나 어디 갔다? 박물관 갔다? 미치 원에 원에 대한 얘기. 원에 대한 얘기. 그렇죠. 미치 museum? Did you go to? 그래서 어느 박물관에 갔니? 라고 묻는 거죠. 미치 museum? Did you go to? 그랬더니 I went to the National Art Museum. 그래서 어디 갔어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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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박물관? 미술 박물관 간 거죠. 국립 미술 박물관. 아트가 미술이니까. 됐습니까? 국립 예술관이라고 해도 되겠죠. 국립 예술관, 국립 미술 박물관. 됐습니까? 네, 여기 가면 이제 코리안 트레디셔널 뮤직 같은 거 들을 수 있겠죠? 네, 아니요. 네. 제가 먹을 수 있겠어. 동양 뭐야? 동양화를 보겠죠. 한국화 보겠죠. 한국화 주로. 아니야, 선생님. 그 불금으로 아까 뭐 들었을 때 그냥 말고. 아, 왜 맞잖아. 그러니까 미술 박물관인데 그림이나 조각품이나 이런 것들 있겠죠. 불상 이런 것들, 탑 이런 것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품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얘가 어디 가서 뭘 봤어, 저. 얘가 저기 가서 얘가 주말에 본 것은 아니, 본 것이 아닌 것을 모르세요, 보는 거. 그니까 탈춤 이런 거 맞겠죠, 그쵸? 탈춤 맞겠냐? 됐습니까? 한국화 같은 거 맞겠죠. 진경산수화 이런 거 맞겠지. 그니까 그림 작품들 맞겠습니다. 아트 뮤지엄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레옹파, 거래 이름은? 거래 이름은, 이름은 안 남았네요. 고유의 이름은 안 나왔네요. 안 나오죠. 이름까지 안 나오죠. 그래서 주말에 박물관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아, 거리죠. I went to museum.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여자애는 여자애는 뭘 봤을까? 예술 작품을 봤겠죠? 네. 남자애는 주말에 뭐 했을까?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했겠죠. 됐습니까? 뭐 여자애는 친구들과 수영하러 갔다 틀렸고요. 남자애는 어제 수영하러 갔죠? 아니요. 그렇죠. 어제가 아니고 언제 갔어요? 지난주 주말에 갔죠. 어제 안 했으면서 뭐예요? 근데 어제는 아니잖아. 됐습니까? Yesterday라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난 주말에 남자애는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네.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됐습니까? 뭐 가족과 함께 수영하러 갔다 이런 틀린 얘기고요. 친구가 수영하러 갔고요. 여자애는 아트 국립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다음 대화. 그래서 어제 뭐 했니니까 이제 기본형. 아 참 그다음에 얘는 A의 발음이 뭐였어요? 네, 셔널이죠. 영어 발음 기호라면 이렇게 생긴 거 분명히 있으니까. 네. as a national 한글로 쓰면 as a 아, h 아니야 이거 I is 쓴 거야 한글 national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뭐예요? nation이니까 발음 기호라면 a이고 뭐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주의하겠습니다. national nation national은 국가의라는 형용사고 nation은 국가라는 명사죠. 아 진짜요? 그다음 너 어제 뭐 했니니까 뭐예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How was it yesterday? Did you enjoy yesterday?
How did you spend yesterday? 또 뭐가 있었더라? 넌 했니? Did you do? 어떤 특별한 일을? Any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언제? Yesterday. 이것도 다 대줘. 오케이, 그랬더니 뭐 했대요? I went to the new shopping mall yesterday. 어제 새 쇼핑몰에 갔대죠? 그러니까 마트 같은 거 좀 뭐 새로 생겨진 거야 이거. 신세계 백화점.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Really?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아이고 또 좀 웃겠죠? 미치겠어 웃겠네. 그만해요. 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loved it. 미치 웃겠죠? It was very big and clean. 아, 아까랑 좀 대화가 달라졌죠? 네.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이 됐죠. 그러니까, What did you yesterday? 어제 뭐 했니? How did you spend yesterday? 알죠? 네. How was yesterday? Did you enjoy yesterday? 그러니까, hey, what? 그 다음에 I went to new shopping mall yesterday. 어디 갔고 정말이니? 평가 묻기. How was it? Was it fun입니까? 쇼핑몰에 펀 즐기러 가? Was it good? Was it great? Was it fun은 안 되죠 이거. 쇼핑몰이 재밌었니가 아니고 좋았니니까.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Was it good? How did you like it? 맞습니까? Okay? I loved it. 마음에 들었대 안 들었대? 들었대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건 It was good. It was great. It was awesome. It was fantastic. It was amazing. 응? 네. I was happy. I was amazed. I was impressed. 맞습니까?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어. 좋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It was very nice and clean. Very big and clean. 매우 어떻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깨끗한 점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당연히 어디서 왔다? The new shopping mall 됐지 맞죠? 그래서 The new shopping mall 마음에 드는 이유는 very big 하며 clean하다는 점이 마음에 든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했는데? 보이가 어제 새로 생긴 쇼핑몰에 갔는데. 그렇죠, 거리 간 거 아니죠. 보이가 어제 새로 생긴 쇼핑몰에 갔는데 여자애가 평가를 물어봤더니 마음에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매우 들었대요. 마음에 엄청 들었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거 깨끗해서 마음에 들었대죠. 그러니까 또 여자애가 뭐 어제 쇼핑몰 갔다 이러면 안 돼. 남자애가 어제 쇼핑몰 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앞에 나왔던 어떤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정리하는 긴 대화를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얘기합니다. 제이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이든 went to 공주 last weekend. 지난 주말이니까 last weekend 해야 되겠죠. 제이든 went to 공주 last weekend. 그래서 그가 공주에서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He saw many things from back there at the 공주 National Museum. He enjoyed 공주 a lot. Enjoyed.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went to 공주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니까 went to 공주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러니까 공주에 갔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러니까 공주에 갔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he saw many things from back there. 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아니요. S에 대한 얘기. 그니까 그 다음에 at the 공주 National Museu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니까 he saw many things from 백제 at the 공주 National Museum 인데요 at the 공주 National Museu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니까
다음에 he enjoyed 공주 a lot 하고 있죠. he enjoyed 공주 a lot은 뭐 말하는 거죠 이거? 어 평가. 평가 말하고 있죠. 평가 바꿀 수 있는 거 하면 되겠죠. 이즈가 1위. 자 그러면 돌아가서 제이는 went to 공주 last weekend에서 went to 공주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요? where are you 제이는? 틀렸고요. 제이드는 지난 주말에 공주로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re라고 묻겠지. 그렇죠? 내가 to 공주란 대답, 공주로란 대답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공주로 갔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마?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는데? What did Jaden do last weekend? 그렇죠? 머뭇기가 됐어. 동사. 머뭇기가 됐어. What did Jaden do last weekend? 머뭇기. 과거에 한 일 묻기. 아. What did Jaden do? Jaden 뭐 했니잖아. 뭐 했네? 어? What did Jaden do?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는데? He went to 공주 last weekend. 맞습니까? 그쵸. 공주로 갔다. 우리말로 생각해봐. 제이든은 지난 주말에 공주로 갔습니다. 그럼 공주로 갔습니다. 라는 대답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제이든 지난 주말에 뭐 했는데? 라고 물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What did Jaden do last weekend? 라고 묻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Jaden do last weekend? 했더니 He went to 공주 last weekend. 어, 답변해 죽겠다. 얘들만 데리고 수고하려니까 너무 화나겠다. 고구마 피부. 됐습니까? 공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 했니? 라고 물으면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What did Jaden do? Last weekend. He went to 공주 last weekend.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Jaden go last weekend? 어디로 갔니? To 공주.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Jaden go to 공주? 언제 갔니? 지난번 주가? 그러면 At the 공주 내셔널 뮤지엄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ere did he see many things from 백제? 그렇죠. Where did he see many things from 백제? 백제 유물을 어디에서 보았니? Where did he see many things from 백제?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 봤니? 그랬더니 뭐 그냥 더 공주 내셔널 뮤지엄이 아니고 뭐래요? At the 어디에서 할 때 전사 뭐 쓴다고? At 더 내야 되는 더 같은 전사니 어디에서 할 때 뭐라고 한다? At 됐습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니까 At 공주 내셔널 뮤지엄에서 왔다. 됐습니까? 근데 왜 제가 공부하는 거죠? 아, 이거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너 똑같잖아. 저도 이거 나와요. He enjoyed 공주 a lot. 그쵸, 공주를 엄청나게 즐겼다니까 평가 못하니까 He liked 공주 a lot. 또 뭐? 공주 was happy. 공주가 행복했어? 공주 was amazing, wonderful, fantastic. 맞습니까? 공주에 대한 평가 말하고 있으니까 공주 was great.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죠. 네. He liked it a lot 해드리고요. 공주 was great 해드리고요. 됐습니까? 네. 어, 그냥 넘어가는 기분이야. 고구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너는 단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수업을 듣든지 그래서 저는 왜 단어 공부를 안 했어? 너는 단어 공부하고 왔잖아. 아 지금부터 얘네 교과서 할 거니까 그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니네 교과서 할 거야. 야, 왜 나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지? 기분 탓이겠지? 넌 또 쓰지 말면 되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저희 쌤이 이걸 안 해. 욕만 먹고 막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되겠지. 아 쌤 저 이거 위에 거는 선생님이 안 해주시고 밑에 거 쌤이 해주셨어요. 1, 2는 쌤이랑 한 기억이 없고 3, 4는 쌤이랑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빈터부터. Hi Jim,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평가 묻기죠? How was your weekend? It was 평가 물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한 일 묻고 있는 거죠. It was great. I went fishing. 아따 무슨 뭐 복사 붙이나 피 같다 그치?
I went fishing with my father. I was funny. I was funny. 난 웃긴 놈 같다. I had a smile. 아, 북한이야? 북한이면 I had fun. It's fun. 진짜 왜 밤이 되니까 더 기분이 좋아졌어. 그럼 월요일 위켄 바꿔줄 수 있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네, 하지 마요. 이거 이제 대한 얘기. My weekend. It was great. 무슨 거? 그래서 거래 이름은 No. 동의 이름은 Jim. Jim. 누가 누가 언제 뭐 했는데? Jim이 지난 주말에 아빠랑 낚시를 하러 갔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대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Chris? Yes, I have. Did you have a good weekend, 같은데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Chris, lately? Yes, I went to Hwanggang Park with my brother. Yes, I went to Hwanggang Park with my brother, lately.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there? What did you do there? 거기서 뭐 했니, lately? Me? Rode? You rode? Rode bike. 그리고 we had we rode bike we had so much fun. 틀린 거 있으니까 빨리 고쳐. 어디 틀렸을까요? 못 찾으면 딱 봐 몇 대. 잠깐만. Did you have a weekend trip? Yes, I went to the park with my brother. 아 바이스. 이렇게 맞을 뻔했다. Rode bikes.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래 이름은 몰라요. 호의 이름은 크리스. 크리스는 그렇죠. 그래서 거리 크리스한테 좋은 주말 보냈냐고 했죠. 네. 그럼 크리스는 좋은 주말을 보냈고, 네. 그다음에 뭐 했답니까? 한강파크에 한강공원에서 전문가를 듣게 한 겁니다. 오케이. 한강공원에 누구랑 갔어요? 형이랑 갔어요. 어? 형인지 모르죠. 형인지 네. 남동생인지. 저게 형이라 적혀있는 아, 저게 상관만 되는 거. 마이 브라더랑 갔대요. 형이지 남동생이지 아직 갔죠? 네 갔죠. 그래서 거기서 뭐 했대요? 자전거 탔대요. 지금 대화에 대한 얘기? 대화는 한강파크. 한강파크. 한강파크 안만 길어봤자? 예. 그렇죠. 그럼 What did you do it이야? 어? 아, 투 한강파크. 아, 투 한강파크. 아, 잠깐만요. 아니야. 한강파크로? 아유. 어? At 한강파크지 뭐. 아. What did you do at 한강파크? 한강공원에서 뭐 했니죠? 그렇죠. 다음 번에 내가 분명히 대열을 물어봤을 때 전사 안 달고 얘기하면 어떡할래? 되게 까불까불 수업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 그래요? 비디오나라고 분명히 있습니까? 네. 친구들하고 같이 한강공원에 당장 형 타러 갔죠? 아니요. 청이랑 갔어요. 청이랑 갔어? 오케이. 형이지 뭔지 알죠. 남자 형이랑 같죠. 네. 세 번째요. 안녕하세요. What did you do last Sunday? What did you do last Sunday? Last Sunday. I went to the. 아닌데 What did you do on Sunday? 왜요? 아니. What did you do on Sunday? On Sunday. 그랬더니 I went to a nursing home with my friends. Then, wonderful. What did you do there? We sang song for the elderly 뭘까요? Elderly people이지 뭐겠냐. You sang song for the elderly people. Right there, what did you do on Sunday? I went to nursing home. 내가 상금도 틀렸으니까 바꿔줘. 아, 어디 틀렸지? On Sundays. On Sundays. 저 두 군데 틀렸으니까 빨리 고쳐. 아, Sunday 아니구나. On Sunday. On Sunday with the same.
songs. 왜? 위가 불렀으니까. 너희가 불렀으니까? 아, 여러 곡 불렀으니까. 위가 한 곡 불렀을 수도 있잖아. 아. 여러 곡 불렀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Sundays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I went to nursing home with my friends. That's wonderful. 데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hat did you dare? 데어에 대한 얘기. We sing songs 해야 되는 그 elderly people. 오케이. 그래서 On Sundays 하면 왜 안 돼? 온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에 단정이 나. 다 노리하고 있네. 아, 전체사 뒤에는 단순히 좋아해가지고 on them 이런 거 안 되죠, 그쵸? On the books 뭐 이런 거. 아, 그렇지. 아, 어, 아 모르겠다. 수업할 때 이제 돌 졸고 있으니까 이게 티가 나는 맞아야 돼. 어, 여섯 번째 하는 거니까 이제 맞아야 돼. 있어, 여섯 번째. 어, on Sundays가 무슨 뜻이다? 뭐? 뭐하고 같은 뜻이야 이거? 아, every Sunday. Every Sunday. 그럼 여기에 왜 on Sundays나 every Sunday 왜 묻어? 이거는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묻기야? 팩트 체크지, 팩트 체크. 일요일마다 뭐 하는지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니까. What do you do on Sundays 해야 되겠지. 일요일마다 뭐 하냐? 어? 근데 이건 뭐야 그냥 일요일날 뭘 했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딴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뭐 했니? 뭐 여기는 이거 대신에 last 쓰면 지난 일요일날 뭐 했니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지난 일요일날 뭐 했니가 아니고 그냥 일요일날 뭐, 아니 토요일날 일요일이야? 네. 일요일날 뭐 했니니까 on Sunday라고. last Sunday 써도 된다고.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Going to a nursing home with your friends, with your friends, with your friends. 어, 니네 친구랑 같이 nursing home. 그러면 이건 같은 말은 뭐 하는 거? Volunteering at a nursing home with your friends is wonderful. 하고 똑같죠. Volunteering, volunteer, volunteer에 대한 얘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또 되고 또 자원봉사 또 되고 자원봉사도 되고 그렇습니까?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다 자원봉사자까지도 돼. ER로 끝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volunteering은 자원봉사하는 것이죠. 동사의 ing형. 그렇습니까? volunteering job is wonderful.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What you dare? dare에 대한 얘기. dare는 at the nursing home.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at the nursing home. 요양원에서 뭐 했니? 그러니까 What you do? What do you do at the nursing home? 과거에 한 일 물었고요. We sing songs for the elderly people.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래 이름은? 거래 이름은 리스트 안 나와. 호의 이름은? 세호. 세호고. 그래서 거래 호의한테 세호한테 일요일날 뭐 했냐고 물었죠? 세호는 뭐 했답니까? 양육원에 가서 나 양육원에 친구랑 같이 갔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대단. 원더풀. 좋죠? 네. 좋대죠. 그 다음에 과거에 한 일 물었더니 거기서 방문해서 한 일은? 봉사활동 내용은? 네. 할아버지 할머니께 노래 불러드리기를 해드렸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고막에 찢어진 거는 막, 그니까 막 고통을 호소하고, 저 새끼는 노래 왜 저렇게 못 부르냐고 막 침 뱉고 막 녹화하고 막, 그니까 그럼 애기들이 가면 한 다섯 살 여섯 살 때, 그렇죠. 요런 같은 애들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대면 대면 하는 거죠. 다섯 살 여섯 살 때 애들 가면, 그렇죠. 형이 지금 가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네, 안 해서 없어요. 아, 그래요. 자, 그다음 4번 대화 보겠습니다.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민수? 그랬더니? I saw a movie, The Lion King. I saw a movie, The Lion King. 그랬더니? How about the movie? How about the movie?
그랬더니 It was wonderful. I mean, wonderful. Fantastic. Wonderful도 같지 않나? 쌤 wonderful 하시고요. 책에는 fantastic 도 있고. 괜찮아. 쌤 이거 이 정도는 1번 바꿔도 괜찮게. 괜찮아. Yeah, really liked it.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틀렸으니까 빨리 쳐서. 뭐 그냥 너무 많아. 왜 하나씩 계속 걸리는 거지? 딱밤을 그리고 다섯 대 정도 돼 있는 거 알지? 있어요? 레스테라데이즈 하면 왜 주말에 가는 거지? 잠깐만 레스테라데이즈라는 표현 자체는 없고요. 지난 토요일이 뭐 여러 개 있냐? 아니요. 어? 왜 이번엔 안 보이지? 딱밤 두 세 다 다가오고 있는 딱밤이 보이죠? 아 통찬. 아니 나도? 아. 왜 안 보이지? 아니 뭐 잤어? 왜 와? 안돼요. 돼 빨리 딱 돼. 춥지 않? 그래 안 되겠다 못 찾아. 맞아봐. 하우 워스 평가 묻고 있잖아. 영화 평가. 뭐? 그 영화 보자고 제안하고 있냐? 아니요. 그 영화 어때? 뭐? 이게 뭐 이것도 How about the movie도 그 영화 어때겠지 그래. 뭐? 그 영화 보는 게 어때 이 말이겠지 뭐. 뭐? 나 무슨 영화 봐야 될지 모르겠어. How about the movie? 그 영화 어떻겠니? 아니고 평가 묻잖아. How was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movie? 그거? 네. 오케이. 그래서 남자 이름은 거래 이름은 몰라요. 보이의 이름은 민수. 그래서 영화 보러 간 건 남자야 여자야? 남자요. 남자죠. 뭐 봤는데? 라이온킹. 오케이. 평가는 한강적이었다. 이거 마음에 든대죠. 네. 마음에 든대죠. 네. 그거? 오케이. 어제 봤는데? 일요일날 봤나? 토요일 날이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봅니다. 쟤 이거 맨 처음에 What이라 불러? 아 How 몰라. What is it? I am it. 뭐지 성함이냐? 함정이냐? Is it what shopping? What is it? 아, 오케이,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It was fantastic. What did you do last Saturday? I went camping. Did you go shopping with your sister yesterday? No, I didn't.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I went swimming. 오케이, 네. This is an talk C. Okay, 보이와 거리 대화입니다. Okay, 보이가 Good morning, Sammy. Good morning, Kevin. How was last weekend? 6월 하면 되겠죠. 뭐, though이가 없다고 6월 못 쓰니까.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Good morning, Tommy. Good morning, Kevin. How was your weekend? 그랬더니? It was good. It was good. 아, 목이 울린 것 같아. It was good. My Valentia. Club went to the animal center on Saturday. My volunteer club went to the animal center on Saturday. 그런 다음에? Wow, that's great. What did you do there? What did you do there? What did you do there? 그랬더니? Lots of things. Lots of things.
We washed the dogs. We also walked the dog. I see. Was this your first visit? Was this your first visit? Do we go there every month? Okay, 그래서 틀린 곳 없죠? 없어요. 와, 틀렸어요. Okay, 그래서 평가 묻기. How was your weekend? 그리고 It was great. 이제 대한 얘기하고요. 바꿔서 수 있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On Saturday. 이거 있네요. 그다음에, wow, that's great. 대해서 대한 얘기. What did you there? 뭐 했니? 과거에 한 일 묻고 있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care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lots of things. Lots of things 앞에 생겼다면 뭔지 생각? 두 생을 듣고 있죠. 잠깐 가보겠어요. 네? 가보겠어요. It was good. It's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onster에 됐고, 그 다음에 That's great. 에서 that에 대한 얘기. What did you do there? 에서 바꿀 수 있는 표현과 there에 대한 얘기. 나는 lots of things 앞에 생겼던 말. 그쵸? We watch the dog. We also walk the dogs. I see. Was this your first visit? First visit 뒤에 생겼던 말. 무슨가? No. 뒤에 생겼던 말. And we go there every month. Where went to 가 아니고 왜 본지. 그러니까 오늘 there에 대한 얘기. 아까 there에 대한 얘기. 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Isn't. Awesome. 아, my weekend. My weekend was good. Great. 좋았었다. 평가 묻고 답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한 일 묻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My volunteer club went to animal center on Saturday. 토요일날 갔다. Last Saturday라고 같은 뜻이고요. Last Saturday하고 같은 뜻이니까 went라는 과거 쓰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대신 우리 아 우리 애니멀 센터 그렇죠. 우리 애니멀 센터는 어떤 곳이다? 좋은 곳이다 이 뜻이죠. 그렇죠. 우리 애니멀 센터 좋은 곳이다 얘기하는 거죠. 어? 다른 곳은 좀 아 when going to 우리 애니멀 센터 아 됐습니까? visiting 우리 애니멀 센터 아, 말하셨 그렇습니까? 방문한 것이 잘한 일이구나. 행동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장소가 좋은 장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또는 Your volunteer club went to Nuri Animal Center on Saturday. 되지 맞죠? 토요일 날 너의 자원봉사 클럽이 Nuri Animal Center에 방문한 것이 훌륭한 일이구나. 그렇습니까? 좋은 평가한 거고요. 그 다음 What did you do there? 바꿀 수 있는 거? How did you spend my day? 못 쓰죠 그걸. How did you spend there? 거기에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How did you spend 여기 못 쓰죠? Did you do anything special? There. 그니까, did you do anything special there? 거기에서 뭐 특별히 한 일 있니? What did you do there? 거기서 뭐 했니? 그니까, there에 대한 얘기. 저는 우리 animal center.
which what did you do at 누리 animal center 에서 뭐 했니? Where 라는 게 진짜 달아야 되고 손가락질 하니까 애시고요. 그 다음에 lots of things 앞에 생겼던 말? lots of things 거기서 많은 거지 lots of things 앞에 생겼던 말? there are lots of we did lots of things 뭐 했냐고 물었잖아 We did lots of things. 우리는 많은 일을 했다. No, we did lots of things. 우리는 많은 일을 했어. 그럼 did lots of things 물어볼까 봐 did lots of things. 나 did lots of things. 얘하고 얘 공통점. 얘까지 합쳐서 공통점. 희가 위가 했다. 어, 위가 했다. 또 과거야 우리다. 그래. We did lots of things. 우리 많은 일을 했어. 거기에는 목욕시키기와 산책시키기. 그 다음에 What is your first visit? 뒤에 생긴 말? First visit? 어, What is your first visit to 누리 Animal Center? 누리 Animal Center에 첫 방문해봤던 거니? No, no we. No, it wasn't this. No, it wasn't my first visit. It wasn't. 첫 방문이 아니었다. No, it wasn't my first visit. Was it? Was this your first visit이라고 해? Was this your first visit? 이번에 처음 방문이었니? No, it wasn't my first visit. 첫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고에 대한 얘기 이거 매달 반복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팩트도 팩트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로 바뀌었는가 현재 현재 시제로 We went there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내라고 여기 We go there every month라는 문장 끼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과거 시제 하니까 과거 시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그럼 대여에 대한 얘기 대화는 at 누리 Animal Center. We go at 누리 Animal Center 이러죠? 네. To 누리 Animal Center겠지. 아. We go to 이번에 대화를 뭐 해봤다? To 누리 Animal Center. Go at school 본 적 있어? 아니요. 아. 아주 좋아요.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태빈 걸의 이름은 소미 그래서 자원봉사를 간 건 누구야? 케빈이 갔죠? 네. 그쵸? 언제 갔어요? Last weekend last weekend 정확하게 아, on last Saturday 오늘 빼야죠 아, last 쓸 것 같은데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갔죠? 네. 언제 갔는데 자원봉사로 누리 애니멀 센터. 뭐? 오케이. 케빈이 가입된 클럽은 volunteer 클럽. 공사원 봉사하는 클럽이죠. 이상한 클럽 가입했죠. 네. 선생님 같은 사람 절대 가입 안 하죠. 저 아셔도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는 소미의 평가는 좋단 말이죠.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케빈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Lots of many. Lots of things. What she do and what do. 네, 우리말로 해주세요. 많은 일을 했고, 무엇 시켰고, 선택 시켰고. 그니까, 그 다음에, 처음 방문한 거야, 케빈이?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매주마다, 아니, 참, 매달마다 한 번씩 방문하는 거. 매주마다 방문한다. 틀리고,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Every month는 뭐로 바꿀 수 있어? Once a month. Once a month. 무슨 뜻이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매달이죠. Every month, once a month.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e minute speech. 1분 말하기. 됐습니다. Last Saturday, I go shopping with my sister. Shopping. We
We. 아 3만 원. I went, went, went. I went. 아 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아씨 아까워 죽겠다. 좀 세게 때릴 수 있었네. We went shopping with, I went shopping with my sister, so we bought nice shoes. We bought nice shoes. And we ate tteokbokki, we had a great time. And 돼지 소스 있는 거?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이잖아. Next. Then, Okay, last Sunday I went shopping with my sister. Went shopping with my sister. 라는 데가 한번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시면 가시고요. 그 다음에 we bought nice shoes. Okay, 그래서 nice shoes에 대한 데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라는 데가 듣고 싶고요. 누가? Okay, 그래서 went shopping with my sister. 라는 데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요? What did you do? Last Sunday. 그렇죠. What did you do last Sunday? 아, 그래서 주말에 뭐 했다? 마침 일요일날 뭐 했다? 여자 형이랑 쇼핑하러 갔죠? 네. 그 다음에 나이스 슈즈랑 내가 듣고 싶다. What did we buy? 그렇죠. 아, what did you buy? 아, 아빠, 씨. 니들 뭐 샌, 뭐 샀니? What did you buy? We bought nice shoes. 네, 그 다음에 떡볶이랑 내가 듣고 싶어.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We ate tteokbokki.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누구랑 뭐 했는데? 지난주에 동생이랑 같이 쇼핑을 갔는데. 오케이. 뭘 샀고? 신발을 샀고. 신발을 샀고. 그런 다음? 떡볶이를 먹었다. 중간 시간 보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체크. 말 뭘 말하는지 왜 물이 신려고 하지? 에그 on Monday, what did you do? And Saturday, you did lots of things.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I went fishing with my dad last Sunday. We go there on Monday. What did you do every Saturday? We did lots of things there. Okay,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 We did. 오늘 밑에 이거 뜨거. 아. 아, what do you do? 뭐? What did you do가 아니라 what do you do? What did you do가 아니라 what do you do라고? 어, 잠깐만. 네. 네. 왜? 아, 아니, 매주 토요일마다 밥 먹는 거, 팩트 아니에요. 근데 왜 what did you do 해서 죽을래? 어? 아니요. Every Saturday 하고 what do you do 뭐야? On Sunday. I on Saturday. What? On Saturday. 내가 지난주 일요일 일을 하고 싶어. 뭐라고 그래? When did you go fishing with your dad? Okay, went fishing with my dad. 라고 하고 싶어. What did you do last? What did you do last Sunday? Okay, I 라고 하고 싶어. Who? Went fishing with your dad last Sunday.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요일마다 거기에 간다. 이거는 잘 몰라놓고, 이거는 공통 모르고. 두 번째 공통점 뭐? 매주 반복된다. 팩트 체크. 일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토요일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팩트 체크 이렇게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많은 일들. 또 왜 라초고야? 올라오는 많이잖아. 많이 일들이야. 많은 일들이야. 많은 일들. 좋습니다. 오케이. 예쁘요.
자, 그래서 규현이 몇 퍼센트 했어? 예? 스피드 퀴즈까지 쳐. 스피드 퀴즈가 뭔지 몰라? 그래. 빨리 우리 무초밥을 먹으시오. 맞은 거 맞아 먹으라고. 맛있지.